네,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히 정말 바다건너 권자누님까지 이렇게 옆에서 뵙게 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영시경이 오신데 요새 세끼 먹는 삼시기가 인기 없고 그다음에 인기 있는 게 이시기고 집에서 밥한끼다 먹는 영시기가 최고라고. 영시기 남자는 영시기 돼야 돼. 오늘 제목은 이제 이방인에는 이방인의 모양으로 이걸 제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정말 교회 이런 현상이 우리의 울타리를 낮추고 없애고 폭넓게 했다 이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안 했으면 저도 종교에서 사람인데 이제는 누구라도 안 낮추는 그런 사람으로 넓힌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니까 이 말씀이 술술 읽혀지더라고요. 보면 이제 베드로하고 바울 얘기도 저는 이거 잘 몰랐는데 베드로가 전하는 거 보면 이제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이었고 또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할례는 뭔지 알죠, 여러분? 할례라는 원뜻은 뺀 줄에 다 자르다. 육체적으로는 남들의 그 성기를 표피를 다 떼는 거고 영적으로는 우리의 천연적인 모든 것, 자랑, 뭐 장점, 단점을 다 영어로는 서컴시전이라고 서컴 뺀 줄이 시전은 자르다 이런 뜻이에요. 뺨들이 작아서 우리가 철을 좀싹 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신 분들은 사실 다 할례 받고 오신 분들이죠. 네. 우리 오신 분들은 제가 한 분도 할례 안 받은 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여기 올 때에도 75년도인데도 제가 여기 가니까 다이런 교회에서 무슨 단 했어요. 그런데도 저는 여기서 내 생명의 본질이 만져지니까 전혀 그런 소리가 안 느껴진 적이 왔거든요. 그때 저는 할례를 받은 거죠. 더구나 저는 중학교 때 교회 학생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나온 교회 학생회가 3년간 없어졌어요. 왜냐면 학생회장이 몇명 되도 나가버리니까 와야 돼버려요. 학생회 자체. 이 베드로와 바울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성경에서 가장 두드러진 인물들인데 한 분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한 분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본질만 같고 생명만 같다면 겉모양이 달라도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서로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 베드로에게는 할례자에게 자신을 이방인에게 보내졌다고 자기가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그렇잖아요. 잘못하면 다르면 틀리다고 얘기해요. 생명하는 다르면 틀리지 않고 달라서 많으면 더 좋은 거죠. 우리가 손가락이 두 개인 것보다 다섯 개인 게더 좋잖아요. 서로의 역할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서로 역할을 인정하고 서로 도움을 기다리고 사고 인정할 때더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란 나라도 그렇잖아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잖아요. 스테이트는 주라는 뜻이고 나라라는 뜻이 되지만 유나이티드는 연합됐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도 유나이티드 스테이트가 되면 꼭 나와 같아야 된다. 일본마다 그렇잖아요. 이쪽 오키나와하고 저기는 기후 차이가 엄청나요. 저 일본 딱한번 가봤는데 이쪽하고는 그리고 일본이 옛날에 역사를 보면 이쪽하고 이쪽하고 다른 나라였어요. 그래서 한 나라가 됐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는 요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어릴 때 배울 때는 대한민국은 단일민족으로서 5000년 역사에 유구한 역사를 이렇게 자랑했지만 과연 단일민족을 영원히 유지하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일까? 여러 민족이 막 오는 나라가 잘 살까? 한번 그런 인사 같은 거. 한 사람도 없어. 대한민국에 한민족만 쫙 있는 게 선진국이 되는 걸까? 베트남 사람도 오고, 저 캄보디아 사람도 오고, 중국 사람도 오고, 연문 조선족도 오고, 이래야 우리가 선진국이 됐다는 증명일까? 예. 약국에서 있다 보면, 가끔 중국이나 베트남 분 오거든요. 저는 조금 더 친절하게 하는 마음으로 제가 다가갑니다. 왜냐면, 그런 분들이 왔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다는 거죠. 그럼 북한의 외국인이 많이 살까요? 우리 한국의 외국인이 더 많이 살까요? 그렇죠. 외국인이 많다는 거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먹거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선진국이라는 뜻이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국민소득 100불밖에 안 된다 그러면 베트남 분들 여기 뭐 하는 거지? 필리핀 사람 여기 뭐 하는 거지? 근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5년 전인가 상근 형님, 송시 형님 저 셋이 미국 캐나다를 두 달간 순방한 적이 있는데 제가 뉴욕 플로싱 가서 놀란 게 온 나라 사람이 다 있더라고. 뭐 백인족만 있는 줄 알았더니 화인족도 있고 뭐 후리족도 있고. 역시 선진국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고. 저도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 들어오고 저런 사람들 들어오고 그럴 수 있어야 정말 열린 문이고 우리가 먹거리가 영적으로도 많은 먹거리가 있어야 여러 사람들 오지 않겠어요. 공들여지면 안 오겠죠. 제가 뭐 북한은 안 가봤지만 외국인이 우리 대한민국보다는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먹거리 우리 어떻게? 안 봐도 나도 알겠어. 예. 우리가 옛날에 저한테 한 10년, 15년 된 형님들이 옛날에 사우디아라비아 갔다 왔잖아요. 거기 가서 한 2개월 일하면 한국에서 1년 일하는 것만큼 되는데 지금 베트남 분이나 캄보디아 이런 분들이 한국 가서 두 달 일하면 자국에서 1년 일하는 것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런 사람, 저런 이런 옷 입은 사람, 저런 옷 입은 사람이 많이 와야 우리가 좋은 거지. 딱 한 색깔만 맞춰놓는다면 종교에 서로의 역할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형제 보면 이쪽 잘하고 제가 못하는 거는 동료 형제가 잘하고 또 제가 못하는 거는 동료 형제가 잘하고 저는 좀 약간 꺼봉하기 때문에 그런 걸 봅니다. 저 형제한테 뭘 배울까 이래서. 또 베드로도 이방사에게 충분히 동참할 수 있었지만 안쪽 식사 잘할 수 있었던 가정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인정하다 서로 인정했다는 거죠. 베드로 바울. 베드로는 무슨 말인지 알죠? 영어로 피터가 되는데 우리말은 단서가 그런 뜻입니다. 석유라는 뜻도 피트 로울리엄인데 앞에 피트가 석, 돌, 돌, 돌속자예요. 로울리엄은 기름. 피트 로울리엄. 베드로 3장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받은 지혜는 너에게 임할 수 없다. 제가 찾아봤는데 베드로서 3장 15절이에요. 전 이게 너무 좋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우리 성계 서로가 이래야 안 되겠어요? 예. 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뭐 동료들도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승모들도 서로가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교회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제가 미처 권하는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아니, 저 이걸 보면서 너무 감동했어요. 바울이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고 또 율법 없는 자들에게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 같이 생각해도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얻어야 되는 사람이죠. 내쳐야 되는 사람이 아니죠. 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이게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저는 아무쪼록 이게 너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예, 우리 아무쪼록 단 한 사람이라도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는 간절함.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이잖아.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폭이 넓어져서 정말로 서로가 수용하고 서로가 인정하고 서로 이렇게 이제 되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바울의 이제 유연한 태도인데 유연한 태도 이 속에 깊은 뜻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자기 생명의 본질에 대한 그 확신성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자기가 맛본 생명이 확실하면 뭐든지 유연할 수 있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당당하면 옷 좀 잘못 입어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자기가 장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지영이가 뭐, 오늘 사먹고 싶어서 했다라면 누가, 너 바보 이래도 아무렇지도 않을 거야. 바보 아니거든. 근데 내가 오늘 기분 나쁜데 누가 나한테 바보 이러면 바로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내 존재에 장담이 있다면, 뭐 외모에 좀 신경 안 써도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지, 그죠? 자긍심. 복음이란 말은 뭐 유한계륜 이런 뜻인데, 유는 좋다, 안계륜은 사절다 이런 뜻인데, 우리에게 계륜성 형제자매를 통해서 지금 유한계륜이 오고 있는 거죠. 인생으로서 느낄 수 없었던 좋은 것들이 오고 있는 거죠. 유연한 태도는 생명에 대한 여유다, 저는 이렇게 해서 오늘 해석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곳에 이르더라도 복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력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와 초대교회 복음으로부터 유대교적이며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벗겨내서 복음을 보편화시킨 사람입니다. 이 구절이 저는 의미 있게 들려오던데, 만약에 바울 같은 분이 없었다면 유대교적이고 그 민족 종교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였을까? 저는 처음에 제가 교회 다니면서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내가 왜 이스라엘 종교를 다니지? 단군 할아버지 종교를 다녀야지. 이 생각도 해본 적 있어요. 어릴 때. 나는 한민족인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 성경은 사람 사용 설명서구나, 이걸 알고 나서부터. 그거 알고 나서부터 중학교 1학년 때 성경 통독을 시작했죠. 이제 한번 성경 통독하셔야 되는데, 지금 중학교 때는 이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바울에게는 왜 할례의 율법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요? 바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드려보세요. 이건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복음이 더 근원적인 자리에서 자기가 근원을 만든 사람은 조금 지역적인 것을 틀리더라도 다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네. 엄마가 그랬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조금 틀린 거 있더라도 무조건 사랑하잖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남이 애기가 똥는 건 냄새가 나고 내 조카가 똥는 거 보니까 냄새가 안 나고 내 자녀가 똥는 거 보니까 구수한 냄새가 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객관적으로 보면 똑같은 병인데 달라요. 처음에 신기했어요. 내 조카들이 똥을 넣어놨는데 냄새가 안 나. 내가 치우는 거. 엄청 내가 애삼촌을 애삼촌인가 보다. 근데 내 딸이 놓으니까 금병 걸리고 잘 넣네. 구수하네. 이렇게. 지금 우리 강아지가 세 마리인데 강아지가 똥을 넣어도 내가 걔들 사랑하니까 아이고 잘 넣었다. 그래서 내가 치우지. 아이고 냄새 지독하게 넣네. 이렇게 생각하네. 집에서 넣어요. 화장실. 산책하다가도 똥 넣으면 내가 이렇게 쓰다 놓습니다. 아이고 우리 다원이 잘했어 이러면서 그럼 지도 또 칭찬하는 줄 알고 내가 잘했지. 아 그래서 중요한 건 어떤 행위보다 그 대상을 내가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강아지인데도 제가 사람 취급하는 거죠.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피조물로서 차별화성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유연해. 저도 요즘 와서 친구들한테 제가 제일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피조물 이게 계속 생각나요. 인생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나이가 보는가 증거일까요? 60 넘어가면서부터 제일 제가 깊이 누가 나한테 툭 쳐도 얼른 대답하세요. 너는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피조물이다. 이건 금방 대답. 그냥 쉽게 나와요. 피조물. 아무것도 아니다. 요즘은 좀 다르지만 옛날로 우리 어릴 때를 말하면 황갑노인네거든요. 황갑진과 바지가 따라오는데 옛날 사람들은 살만 하면 돌아가셨거든요. 옛날 분들은 진짜 가난하고 오늘 아침에 또 피조물 인생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정말 그 피조물로서 내 보이는 모든 사람 학다못해 옛날 분의 손길 우리까지도 피조물이고 태어난 모든 건 죽잖아. 죽음 앞에서는 아무도 뭐 차별 없지 않겠어요? 안 겸손해질 수가 없더라고. 옛날엔 제가 깨구리 막 잡아먹기 때문에 깨구리 먹고 패대기 저런데 요즘은 깨구리 막 너도 살라고 태어나는데 어서 죽을지 모르지만 내가 널 죽이진 않게 이렇게 해다가 그대로 갖다 버린다니까. 생명 있는 건 제가 못 죽이겠다는 거예요. 너도 살라고 태어났는데 나도 너랑 똑같은데 내가 손길을 너를 잡고 있지만 네 인생이란 내 인생이란 뭐 다를 게 있나.
저 형격을 몇년 살다 죽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죽는다는 건 똑같잖아. 하나님 볼 때 뭐, 80살다 살다 죽는다, 뭐, 1년 살다 죽는다, 똑같은 거 아니야. 다 찰나는 지나간 거지.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형제자매를 볼 때, 안 소중한 사람이 없어. 다 소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피지무리가 이 앞에서, 정말 우리가 겸허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 차별 없는 게 감사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될 복음. 흑암에 앉은 그 사람에게 비치는 빛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내리는 은혜였죠. 저는 이 내린다는 말을 좋아하는데, 쌓아 올라간다 하면 다 등수가 있어요. 바벨탑은 등수가 있잖아요. 너는 1층까지 쌓았어? 나는 10층. 너는 단칸방에 살아? 나는 그래도 두 칸방에, 세 방에 살아. 나는 그래도 세 칸방 전체 살아. 나는 30평 자가주택에 다 차별이 있지만, 내려오는 건 어때요? 천눈이 내리는 것처럼. 뭐, 홍길동 집에만 눈이 내리나? 김길동 집에도 눈이 내리고. 저는 그래서 이 차별 없이 내린다, 이게 너무나 좋아요. 인생은 내리는 은혜가 없으면 다 똑같구나. 답이 없구나. 내리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정말 바벨탑이 소용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피조물로서 내 빈자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 내가 내 인생을 살면 공헌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본질에 와서 내가 살아갈 의미를 좀 느낍니다.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예수의 복음, 그리고 초대교회와 바울의 선포가 다르게 느껴질 만큼 다양한 변화를 겪으며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예수의 복음이나 초대교회와 바울의 선포가 이게 우리가 볼 때 딱 이것만 이것만 일치된 게 아니고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생명이 같으니까, 그죠? 우리도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여기 모든 게 똑같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같은 엄마에서 나온 자식도 우리 아픈 게 가끔 쌍둥이 여자에게 조이 오는데, 얼핏 보면 같아요. 자세히 보면 조금 틀려요. 처음에는 제가 구분 못 하는데, 나중에 몇 번 보니까 그렇게 구분하더라고. 쌍둥이도 조금은 달라. 그럼 구체적으로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같은. 내 생명의 본질 안에서 같아요. 예루살렘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전통의 옷을 시대에 맞게 갈아입지 못해요.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떤 게 아무리 맞았다 하더라도 또 생명의 흐름에 따라서 유연성을 가지고 또 우리가 변할 줄 알고 흐르는 생명나물에 내 몸을 맡길 수 있는 사람. 내가 이것만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꼭 수영하듯이. 저는 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강에서 수영했는데, 강에서는 물에다 내 몸을 안 맡길 수가 없어요. 이런 수영장은 내 의지가 거의 90% 이상 좌우하잖아요. 강은 내가 여기서 여기 건너간다고 목표 세워서도 물살 때문에 내가 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가. 이렇게 딱 직선으로 못 건너가. 내가 물에 떠내려가면서 여기 건너가지. 저희 집에서 이제 장덕호 형님 집이 강면이 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 여길 보고 건너가는데 내 몸은 이렇게 건너간다. 물살 때문에. 그게 인생이죠. 저는 지금도 그런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저라는 사람은 교회 생명 가문에 내가 던져놓고 있는 거지 내가 얼뜩할 수가 없다. 나는 그냥 방문에 집어넣고 떠내서 가는 거죠. 그게 저는 어떻게 규정할 수 없더라고요. 저의 미래는 너 앞으로 뭐 할 거야? 뭐 아무것도 몰라요. 특히 교회가 이래 된 거라서 저는 계획 없음. 다만 교회 안에 나를 집어넣고 가만히 있음. 이렇게. 꼭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종이배 접어서 물에 띄워놓고 누구 배가 빨리 가? 취약하거든요. 근데 누구 배도 빨리 가겠어요? 물에 띄워놓고 응원하는데 응원한 다 빨리 가겠어요? 응원 안 한다 빨리 가겠어요? 응원하는 안 하는 사실이 결혼은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교회 생활을 제 인생에 대해서 그냥 나사풀듯이 풀어놓고 교회 안에 더 작게는 이 모임 안에 저를 풀어놓고 제가 생활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조선이 좋습니다. 이런 거. 자기가 믿고 확신하는 바가 절대적이고 전부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확신을 강요하고 어떤 차이도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돼. 이게 이제 잘못하면 옹졸해지고 교주주의처럼 되는 거죠. 우리가 아,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또 저 형제는 어떻게 생각할까? 한번 적어도 들어보자. 이래야. 예루살렘 성이 12문이잖아. 12장이 꼭 12장이 이게 상징이잖아요. 3 곱하기 4장.
3은 하나님의 숫자고 4는 피조물의 숫자인데 3 곱하기 4는 꼭 12문이라는 게 아니고 모든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뭐 이런 뜻도 될 수 있는 거죠. 12잖아. 12보서, 12문, 12제자 다 12문 다 12이잖아. 우리 여기 뭐 몇 명 모여도 모르지만 12명이 모인 거예요. 다섯 명이 모여도 12명이 모인 거고 100명이 모여도 12명이 모인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예. 예루살렘 성은 12문, 12보석으로 지어졌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 그렇잖아요. 예루는 터고 샬렘은 평화 이런 뜻이거든요. 평화의 터죠. 평화의 도시. 아, 교회는 평화의 도시야 됩니다. 어쨌든 생명 안에서 본질 안에서. 그런데 이 복음이 교리와 회귀가 되면 12문이 있는 새 예루살렘 성 같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의 풍성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선포한 복음은 예수의 복음과 다르다고 오해될 만큼 유대교 전통과 단절하고 새로운 옷으로 가릅니다. 이 신기한 게 다르다고 할 만큼 오해를 입어도 이 하나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조금 다르다고 틀렸다 하기 쉬운데 다르면 더 다양성을 나타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개념을 바꿔야 되는 거죠. 다르면 틀린 게 아니죠. 생명의 다양성이죠. 결론은 우리도 흡연적인 형식이나 문화, 언어의 제한을 뛰어넘어 복음의 참된 의미를 취할 수 있다면 시대를 넘어 오고 오는 세대에 영원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을 겁니다. 선포란 말이 있으니까 또 요즘 아주 가장 유명한 단어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표면이 아니고 정말 이면 안에서 본질 안에서 이렇게 폭넓게 만날 수 있는 예, 주님이 부르신 이 형제 자매님들 계신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주님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신기하다. 지금 교회 합파자가지고 모이기도 싫고 교회도 싫고 다 싫은 상황인데 동기부모님이 오랜만에 문자가 와서 형님이 오랜만에 모임을 갈 건데 너도 와라 이런 가지고 내가 이 모임을 오려면은 부모님한테 약속을 가야 되니까 갔는데 부모님한테는 항상 내가 약속을 될 때마다 유커 셀린이라도 처방받아 와라 하고 하는 걸 가지고 또 올라갔는데 이 친구가 폐렴이 났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기체를 희망지 내 기체 정도 됐는데 난 평소에 동경자가 살린 거야. 폐렴인지도 모르고 모임을 안 왔으면 집에 있는 거야 그냥. 난 기침이 심한 게 평소에 때가 그런 줄 알아. 또 표정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 정리가 그러니까 항상 나는 업무 삼촌 약속 가가지고 항상 생명이 살아. 그니까 작년 5월달에 심장 때렸다가 어쩔 때도 그렇고 12월달에 그 바쁜데 크리스마스 다음날에 떨어졌을 때도 그렇고 항상 있었던 장소가 어머니 약국이야. 그니까 하나님 하시는 짓이 참 신기하고 그니까 내가 지금 그게 기억자도 싫다고 해가지고 집에 엎어져 있었으면은 이게 폐렴이 아니라 폐암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하나님 열심히 나를 살려주시는 거 열심히 나를 살리고 계신 나의 어떠한 상관없이 병원에 커진 혜택도 받은 거 엑스레이 모든 장비를
다섯 천 정도로만 안 되는 거야. 내가 처음 가방 볼 때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다 했거든, 모든 말. 그러니까 이제 내가 교회 지역자가 싫든, 뭘 어째서 나의 어떠하거나 상관이 없어. 그래가지고, 엎어져가지고. 내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해서 그 3만 5천 원의 가치를 모르겠다! 하거나 높아져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하고 계시다고. 그래가지고, 나의 목숨을 열심히 살려주고. 공부한다고 모임을 못 간다. 모임을 못 들어간다. 라고 했지만 그거는 지금 핑계였습니다. 나는 지금 교회에 엎어져서 안 갔습니다. 엎어져서 모임 안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이제, 일단, 하나님이 내 목숨을 살려줬으니까, 그 어떤 때문에 엎어졌는지는 덮어두고, 이 말씀을 따라가지고, 삼촌님, 그 강아지들이 큰 볼일을 봤어도 이제,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이뻐라, 라고 이제 강아지들이 이제 사랑스럽게 보인다고 하듯이, 그 사람이, 그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그 사람한테 흘러가면 자랑스러워 보일 수밖에 없어. 물론 나는 지금 현재 안 그렇지만, 아마도 안 그렇지만. 근데 아마도 안 그러는데, 애기들한테도 안 그렇구나. 그 영식이 삼촌이 손자가 성장해 나가는 거를 사진으로 이제 올리는데, 그거를 보면은, 그니까 애기가, 자기가 이제 지금 물 마시는 것도 그렇고, 소파 잡고 서 있는 것도 그렇고, 그럼 그걸 볼 때는 웃음이 좀 나더라. 근데 이제 그, 생도 그렇고, 사진이든 뭐든 올려놓으면은, 딱 그러면 얼어가지고, 어쩌라고. 그 어쩌라고 하는 마음밖에 안 들더라. 그래서 나는 교회들이 많이 엎어져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나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계속 일을 하신다. 뭔가를 하신다. 나의 생각도 알려주시고, 물론 하나님이 아직 나의 마음은 못 풀었지만, 나의 생명은 계속 살려주고 계시고, 계속 살릴 것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은 또, 나의,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일을 하십니다. 아멘. 나의 어떠함은 전혀 상관이 없다. 아멘. 나의 어떠한 상관없이 계속 일하시면 하나님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한 달에 일해서 30만 원 벌었는데 바깥을 사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쓰라 사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깥을 마음으로 산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내가 사지 말라 그랬어요. 야, 그거 고생해서 보내. 너를 위해서 쓰지. 여기 바깥에서 한 명씩 안 먹어도 된다. 한 달 위해서 30만 원 못 받았는데 바깥에서 사서 유혹했다고 그랬잖아. 아이고, 사지 말라 했지. 잘안했어. 바깥에서 팔기 싫은 사람이고 너를 위해서 쓰라고. 지 돈도 없는데 여기 사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예. 그 마음만 받아주세요. 마음이 대단했어.
제가 비행기를 하다 보겠습니다. 이제 톡을 다시 확인을 했어요. 보니까 지난 월요일 저녁에 좀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아, 예. 노인이 좀 잘 안 들려요. 저도 잘 안 들려요. 5000개 끼고 있는데 혹시 내 목소리가 너무 큰가 싶어서 일부러 좀 줄이는 연습을 한다고. 그냥 월요일날 저녁에 10시 반에 10시 20분에 보니까 보냈는데 그냥 톡을 이렇게 보다가 그냥 뜬금없이 그냥 지영이 생각이 났어요. 그 전에 내가 지영이한테 뭐 자주 톡을 했나 하면 거의 지영이 알고 톡 했는 게 한 10번도 한 5번도 안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냥 안 왔으면 폐렴 심해서 숨이 지금 잠 이번에 그냥 문득 그냥 생각나가 쓰리고 보니까 뭐 지영아 잘 지내나 톡을 보다가 갑자기 네 생각이 나네. 또 한동안 못 봤네. 별일 없지 하고 이렇게 보냈는데 별일 있었지 지금. 지영이가 별일 없지 하고 삼촌 톡 받으니까 기쁘다 하고 내한테 답 왔고 아, 별일 심하게 있었지. 그리고 별일 없다니 다행이다. 건강 조심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로 늘 기쁘고 충분한 시간 내려 이번 주 행토에 웬만하면 갈 건데 그때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그게 살렸다. 그냥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이야기들 늘 이런 일들은 뭐 많이 경험도 하지만 인간은 그냥 지생각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냥 지생각으로 살아요. 뭐 형님한테 그 강아지 이야기 이제 또 언제든 리바이벌하 똥똥 넣는데 아 이쁘다 그 강아지 씨는 지가 잘했는 줄 알고 막 거기 밥 그냥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인간이 뭔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존재인가 이러고 보면 없거든요 사실은. 그 아까 형님 이야기는 그냥 강아지처럼 똥 싸놓고 귀찮게 할 따름이지 오히려 하나님은 가만히 있거라 그냥 니는 가만히 있는 게 내 도와주는 거다 오히려 이러실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그 속에는 이제 우리 악함까지도 넣으면 되겠죠. 그렇게 하자면 그것과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다른 이름을 가지신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조금 더 도움도 되지 않고 늘 걸기적거리고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무슨 짓을 하든 다 선으로 바꾸시잖아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저는 이것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것을 좋아하게 된 게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까 제가 교회에 나가기 바로 직전에 한 일주일에 한 4일은 수출에 그냥 퍼져 있었던 것 같아요. 새벽 한 2시, 3시까지 술 먹고 퍼져 있다가 집에 들어가 술 먹을 줄 알았어. 뭐 술뿐이니까 담배도 하루에 두 갑반 세 갑을 피워 지금 목이 쉬운 목소리 이게 또 담배를 하도 많이 피워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살아있는 게 장하다. 근데 그것도 뭐 술만 그냥 마시고 있다고 이제 남자들이 뭐 술집에 가면 뭐 이짓저짓 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그럴 줄 몰랐거든요. 제가 술집에서 그렇게 방탕하려면 전 제 인생에 제가 그럴 줄 몰랐어요. 근데 제가 그 깊은 어둠 속에 계속 빨려가는데 멈출 수를 없더라고요. 알코올 중독은 아니에요. 알코올 중독이 아닌데 아침에 이제 술,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깨가 세수하고 이제 밥 먹고 출근하면 속쓰리잖아요.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이제 안 넘어가니까. 아, 다 쓴 술 한번 먹어야지. 그러거든요. 저녁에 이제 한 5시 지나가 6시쯤 지나면서 약간 어둑어둑해지고 퇴근 시간이 가까우면 오늘 누구 불러가 또 하자. 이게 자동이에요.
그러면 어떻게든 끈술을 만들어가지고 또 술 집어가지고 또 술 마시고 나중에 되니까 누구를 안 불러도 혼자 가게 돼요. 근데 멈춰야 된다는 건 아는데 멈출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담배를 제가 두 갑반 세 갑씩 피우면서 오후 되면 막 목이 잠겨 소리가 안 날 정도로 그런데도 이 담배를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끊으려고 제가 세 번을 시도해 봤는데 체중만 62kg 나가던 거 66kg 나가던 거 69kg 그 다음에 또 시도했다 73kg 체중만 결국 못 끊었는데 이게 인간 스스로 뭔가 의지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 그래버리면 할 말은 없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난 세월을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이제 제가 43 가을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도 술 담배를 제가 술집에 걸음을 못 끊었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네? 43세. 네. 이제 제가 61하니까 43세까지 43살 정도 그때까지 그리고 이제 44세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 나가면서 이제 다른 날과 별로 그게 없었는데 교회 나간 지 한 두 달 반쯤 됐을 거예요. 또 이제 서울에서 이제 손님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손님하고 이제 저녁 먹으면서 이제 소주 하고 또 2차 한 잔 나가자고 이제 말하는 얘기로 용서원 가가지고 또 술 한 잔 마시고 이제 12시 넘어가 대리 불러가지고 집에 돌아오는데 근데 그날은 다르더라고요. 다른 때는 아 잘 놀았다고 집에 참 기분 좋게 들어가는데 그날 갑자기 얼굴이 확 그날 대리운전 기사가 이제 차를 몰고 가는데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얼굴이 확 달아오르면서 부끄러워 죽겠는 거야. 뭐냐면 야 이러고도 주일날 교회 나가가지고 뻔뻔스럽게 내가 아무 일 없었던지 그렇게 내가 앉아서 있었지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그때 처음으로 그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정말 죄인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 다른 때도 다 그랬는데 유독 그날만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더라고. 그래서 아 어떡하지 교회를 안 다닐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안 부끄러울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내 행동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자신이 없어요. 근데 술을 안 끊고는 다른 답이 없더라고요. 저녁에 뭐 밥 먹으면서 반주 한잔 해놓고 2차 한잔 더 하자 하는데 아 그런데 안 갑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술을 그렇게 하셔서 그때 이제 술을 그렇게 되었는데 그 부끄러움 때문에 근데 제가 그렇지 않았으면 교회에 가서 제가 죄인이라고 막 목사님이 설명해도 제가 죄인인 줄 몰랐을 거예요. 물론 뭐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 술 한잔 마시고 뭐 그랬다고 해서 그것만이 죄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주인 그게 죄라는 거지만 거기서 파생된 일이지만 그런데 이제 죄를 가장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게 내 행동이 있었으니까 그 행동이 없었으면 제가 예수를 믿는 이 길에 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만큼 교만했나 하면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예수 믿어야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을 저한테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내 정말 착하게 살고 그래도 지옥 받는다 하면 난 그 지옥 간다고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만큼 교만했었어요. 범생이로 살라고 그만큼 또 열심히 애를 쓰기도 했고 근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 의지대로 안 가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 이짓 저짓 다 이제. 근데 제가 그렇지 않았으면 예수를 내 생명의 주인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었나 안 받아들였을 거거든요. 그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착하게 사는 사람이 정말 안 돼. 자기 나름대로 정말 착하게 살았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예수 못 믿더라고요. 오히려 별짓 다 하고 제 모임에 한 분은 동성로에 이제 조폭 그 행동대장 하시다가 이제 손 터셨는 분인데 뭐 보니까 두 명이 아킬레스건 두 명 잘라가지고 그분은 죄인 거 자기가 누구보다 죄인인 줄 알아요. 한 행위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정말 열심히 살았고 착하게 살았다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교회는 나오는데 하여튼 죄에 대해서 관념이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 이 인물 중에 가장 생명의 인물 중에 가장 고난 많이 겪은 인물이 욥이잖아요. 그죠? 욥은 자기 나름대로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안 하면 이 사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야. 그리 저도 지난적으로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예수를 저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제 때문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었지 않나. 그렇다면 그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났다면 그러면 내 죄가 그게 죄로 드러날 끝날 것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인생에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않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깨달아지고 난 다음부터는 다니면서 그랬죠. 제 인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조금 더 버릴 것이 없었다. 완전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까 저분 네가 그만큼 바르게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제 말뜻을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제 인생이 그렇게 보이니까 다른 분의 인생도 그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냥 눈에 보기에는 그냥 자기 한 몸 살려고 열심히 그냥 남한테 피해를 주고 살았다 하지만 근데 그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의 시각이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또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나 알 수 없구나. 그래서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라고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다르다 이야기하신 그 말씀이 내 아멘이 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든 간에 지영이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살든 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은 반드시 찾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 어느 분 한 분 한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소중치 않는 인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뭐 그 조두순인가 그런 분의 인생도 하나님 필요 없으면 이 땅에 내놓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 세상에 없어져야 할 인생이 왜 나왔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는 그걸 행하지 않았고 그 사람은 그걸 행했다라는 건데 그렇지. 그러면 우리의 행함도 아까 제가 이제 뭐 술이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제 스스로 고칠 수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내하고 왜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가? 그거는 제가 그 길로 갈 환경을 하나님이 안 만들었어서 제가 그 길로 안 나온 거지. 그 환경 됐으면 나도 그 길로 똑같이 갔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안에 뭐 외부적 환경도 그렇고 제 안에 양심을 지킬 마음을 주셔서 지켜서 간 거지. 그게 아니면 언제든지 저의 욕망이나 저의 또 이익을 위해서나 그렇게 살 수 있는 제 모습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기에 우리 모든 인생이 어느 누구도 죄인 아닌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 온전하다라고 이름을 받을 사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지영이 만나가 참 기쁘고 반가웠는데, 또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때 오르기에 그냥 톡 하나 보냈는데,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보면 이건 또 우리 지영이하고 저하고 드러난 일이지만 여기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드러난 일들이 엄청 많을 거라요. 아마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르고 근데 그 사람한테는 막 진짜 그게 생명이고 정말 영원한 정말 또 소망으로 이끌림 받는 그런 일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행위만을 가지고 오늘 여기에도 오늘 원모님 그 말씀 전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각기 다른 속에 그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을 바라보면 어느 인생 아닌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바울 되게 바울 스스로가 뭐가 인간이 그래가지고 이방을 간 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 믿음 여기까지 주시려고 바울은 그냥 바울 되게 하신 거고 베드로는 베드로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조금 더 다름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런 자리가 아니면 또 이런 것을 또 깊이 생각할 일도 잘 없는 것 같고 그냥 또 하루하루 지나가면 그만이지만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그 사람이 무엇인지 알게 한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원고 형님 이방인 얘기는 이방인의 모양이라고 주제를 하셨는데 옆에서 경경님 그 죄인이라는 얘기를 하시니까 그 지난주에 안 되고 지난주 아 이번 주 금요일인가 우리 영식 형님이 그 요한복음 말씀을 하실 때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이지. 이방인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 맞나요? 떠난 사람에게 복을 전했다. 그러니까 뭐 특정한 누구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죄인은 경쟁님이 여러 가지 죄인들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참, 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줄도 모르고 제 인생이 참 살아나는데 오늘 영식 형님께서 원모 형님이 정말 베드로의 모양, 바울의 모양, 끝내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내 안에 승모기까지 찾아올 수 있는 모양으로 찾아오신 분이 있다. 아, 네. 그래서 정말 제가 하나님을 떠나는 이방인이고 죄인이었는데 아버지를 만나니까 아 내가 이방인이었구나 정말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지금은 죄인이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그렇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썼다 아, 네. 이 복음을 받으니까 감사합니다. 아, 정말 지영이가 이야기할 때는 마음이 흘러가냐 하는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할 마음이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이방인에게까지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핍박하던 이방인에게까지 마음이 흘러갔잖아요. 바울의 마음을 마음에게 흘러간 그 마음이 있으니까 흘러간다. 그 마음이 흘러흘러서 제게까지도 임했다는 우리가 복음을 접했을 때 그 감격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오늘 아무래도 제가 특별히 권전이 일본에서 그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누님이 간증을 했을 때 일본에서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그때 내가 앉아서 이제 화답을 하고 싶은데 화답할 거리 놓고 그때 누나가 막 이렇게 복음을 접하고 감격하는 모습이 제게 탁 끼니까 저도 이 기쁨이지 그때 제가 그래서 화답을 하고 싶은데 말을 제가 잘 못하니까 그때 이제
어릴 때 들었던 노래가 생각이 난 노래가 향기품은 군사우편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노래가 제가 이제 즐겨본 노래는 아니지만 이제 집에서 어머니들 일하실 때 아버지 어머니 틀어놓은 노래를 자주 들어요. 이 노래가 그 군사우편을 받아가지고 그 님 소식을 받아가지고 너무 복받치는 그 노래 가사잖아요. 행구치 마시 순산에 아드님 소식은 선의 향기 품고 그대 향기 품어 군사우편 적혀있는 전선편지에 전해주는 배달부가 사림도 못 가서 복받치는 기쁨에 나는 울었소. 이 노래거든요. 그때 누님이 누구의 편지를 받았는지 정말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편지를 받았는지 그때 하여튼 내가 아직 누님의 스토리 내가 생각 안 나는데 그때 누님 감정을 듣고 내가 화답을 이 노래로 좀 부르고 싶은데 이 노래를 지금 이 노래를 그러니까 이 노래를 제가 이제 교회 발표한 노래는 그래도 제가 수십 번 노래 불러보고 그냥 즉석에서 발표한 노래가 잘 듣고 오늘 이 노래가 아직 더 연습했지 눈이 보니까 되니까 참 제가 다시 그리스도를 만난 그 생각이 나고 정말 이 예수의 복음 이 복음이 참 제게까지도 흘러와서 정말 오늘 로모 형님이 우리가 참 정말 내 인생이 옹색하던 인생인데 넉넉하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넉넉한 마음이 생겼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참 내가 뭐 예전 같은 손을 대야 될 사람이지만 지금은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에게 정해준 길을 내가 봤어요. 근데 이로 갈 수 있는 거지. 이런 사람이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제 앞에 우리 영식 형님 계신 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정말 신에서 형님을 이야기했는데 형님 앞에 나타나신 거 제가 화답을 열심히 해서 그런지요. 요즘 복음의 전사로 사도 바울을 제가 다시 사도 바울이 몇 년도 출생하신지 모르겠는데 그 돌아가신 사도 바울이 제 앞에 나타나신 것 같아서 저도 너무 감사하고 제일 인기 있는 남자잖아요, 형식. 네, 그러니까요. 형식. 네, 방식이로 해석을 너무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해 주십니다. 형님이 어둠이어서 살아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자리에 저도 있고 참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에 나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 당신 자신이 거기에서 드러나 참 그런 인생 안으로 제 인생을 부름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이 요즘 정말 형님 눈을 뵈면 새로워져. 날이 갈수록 더 새롭고 갈수록 더 새로워질 것 같아요. 참 이렇게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양식으로 참 새로운 생명을 공급하신 주님 영원히 찬양합니다. 선생님, 내가 나를 그렇게 그때 그날부터 기억에서 오늘까지 입시 알아줬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웠어. 아까 잠깐 들었지만 어쨌든 오늘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동생 내가 이렇게 어제 저녁에 불러주었고 내가 확실히 약속은 못하지만 갈 수 있으면 가려고 이제 문자를 보내놨는데 오늘 금선언니하고 주벽이가 나를 불러서 순조롭게 이렇게 방까지 연결되고 해주신 거는 정말 나는 평소에는 뭐 하나님이 하셨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하는데 오늘은 정말 하나님이 참 잘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운 얼굴들도 볼 수 있고 또 새로운 얼굴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명규 자매는 내가 하나하나 올라오는 글들을 다 읽었기 때문에 이름은 아는데 잘 몰랐는데 오늘 이렇게 또 새롭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또 유병인 형제는 내가 처음 이제 대국의 말씀을 듣고 처음 이제 초창기에 멤버들이 초창기에 이제 일본을 순회를 오면서 영숙하고 이제 아 희수 한희수 희수였다 아 희수 맞다 희수 형제하고 그래 봤을 때는 나는 뭐 처음 들어왔을 때였는데 이렇게 와서 나는 그 당시 유병신이 가졌었어요 봤어요 그래 와가지고 나는 그때 그 당시는 뭐 대구 교회에서 오는 사람들은 애가 와도 반갑고 좋았어요. 그런 좋은 그런 그 감정이 너무 좋았고 그런데 그런 그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세월이 지난 뒤에 도련님들도 볼 수 있었고 했지만. 2005년 12월 말경에 이제 이열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12월 말이 아니고 10월 말에 듣고 이제 2006년에 대해서 1월 달에 이제 내가 한국을 처음으로 나왔을 때 왔는데 그날에 어머 언제가 계속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기억 안 나지만 기억에 내 기억에 있는 거는 너무 내가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해줘가지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면서 그렇게 기분이 좋아서 그 인상이 굉장히 깊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세월 지난 뒤에 아,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도원이 집에 왔다 갔다 하고 도원이도 또 우리 집에 오고 막 그런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일본 사람들에게 일본인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통역을 하면서 도원이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서로 이제 스카이프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도원이도 좋은데 도원이 오빠라 그러니까 이제 더 좋아가지고 내가 일방적으로 많이 짝사랑을 하고 있었는데 짝사랑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우연스럽게 이렇게 정말 첫사랑 같은 그런 내가 처음 교회를 알았던 그런 기분이어서 너무 신선한 기분이어서 정말 눈물이 날 지경으로 정말 기쁜데 내가 말에 좀 조해가지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제가 한번 찍어야 되겠네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정말 감사하고 오늘 내가 오전 계획은 전에는 내가 교회를 오면은 동생들은 다 뿌리쳐놔 놓고 막 교회만 이렇게 빠져 사니까 우리 동생들이 누나는 언니는 뭐 전에는 안 그렇지만 교회에 빠져 산다고 계속 그랬거든요. 그래도 그런 말을 뒤로 하고 교회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제는 뭐 이런저런 일도 많았고 내가 나이도 들고 그러니까 이제 동생들도 좀 이렇게 챙겨야 되겠다. 안 챙기는 건 아니지만 같이 있어줘야 되겠다. 내가 온다니까 우리 내가 지금 묵고 있는 그 동생이 이제 일을 나가는데 일을 쉬면서 이제 있는데 내가 오늘 여기 나오버리면 안 되겠기에 그래 같이 그 동생하고 같이 이제 다른 동생 집으로 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동생 언니가 전화가 와가지고 오늘 점심 먹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언니가 오늘 계획이 있어서 다음 주에나 하자 그랬는데 갑자기 우리 동생이 약속을 해놔놓고 났는데 같이 다니기로 했는데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언니 혼자 가 나는 안 가 그러는 거야.
그래서 대번에 이거는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 그래서 동선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는 막 그랬다면은 내가 그러지 말고 같이 가자고 달리고 야단했는데 대번에 딱 문자르듯이 딱 내 마음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아 언니한테 전화해야겠다 싶어 생각하니까 또 이렇게 연결되어서 또 점심을 먹고 헤어지고 나는 밤에 혼자 여기 오는 줄 알았거든. 몰라서 이제 동률 형제한테 내가 바늘당까지는 올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마중 나와달라고 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또 주월이가 오늘 집에 안 가도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지도 않고 계획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일이 슬슬 들이는데 정말 너무 신선하고 새로운 그런 주에 이렇게 감동을 주거든요. 요즘은 뭐 이런저런 뭐 세월을 오래 살아서 그런지 감동되는 일도 없고 맨날 그래요. 그래서 좀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지금 이 순간은 내 안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그런 것이 없는 것 같고 그냥 신선한 은혜만 이래 받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좋았고 오늘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모양으로 정말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나는 너무 형제가 전에 말씀하실 때 너무 좋아서 정말 홀랑홀랑 반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표현을 할 수 있지 하면서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세월이 한참 지나고 사람이 지들어질 만큼 지들어지고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정말 새롭게 이런 정말 할례 받은 자들에게 전하는 복음과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 다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니까 나는 할례를 받았다고 할 수 있고 안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인물이지만 자랑할 것이 없을수록 많은 자들은 지자랑을 하거든요. 진짜 여유가 있으면 어떤 모양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는 항상 모자라는 게 많으니까 뭐 의지도 강해야 되고 또 뭐 내 생각도 좀 뚜렷해야 되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계획 세운 대로 이렇게 잘 살아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세상 살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내 의지는 뭐 어디 갔는지 없고 내 계획은 어디 갔는지 없고 나는 젊은 날에는 내가 비록 항문이 작아가지고 열등식에는 있지만 자동감은 있었거든요. 내가 뭐 뭘 하면 이렇게 해내는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그것도 못 해내는 사람이 돼가지고 피폐해질 줄 피폐해지고 그래서 정말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그래 함께 교회에서 야유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올까 말까 올까 말까 하고 있으니까 동률 형제가 땡겨줘가지고 강하게 밧줄을 하나 던져줘가지고 쑥 땡기니까 그냥 달려왔어요. 그래서 야외회를 좀 먹고 나니까 회를 좀 먹고 나니까 어느 정도 이제 큰 기대는 안 했어. 그냥 내가 이제 워낙 공부하고 답답하니까 일단은 음식 처방이라도 받으려면서 거기 갔다고 뭐 내가 뭐 크게 달라질 거는 없겠지만 음식 처방이라도 받아서 한 며칠이라도 즐겁게 지내다가 오자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달려왔는데 오고 보니까 그래도 좋았고 또 어제 오늘 지났어 이렇게 내가 계획도 없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내가 처음 교회를 만난 그런 신선한 기분이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좋았고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올해 뽑은 이제 19년이 만 12월 달 되면 19년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저는 그 대구교회를 만나기 이전에는
교회를 쭉 다녔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일본에 가서 외롭고 외롭고 서러우니까 할 때는 교회밖에 없으니까 교회를 쭉 다니고 거기서도 이제 내가 그렇게 뭐 별나게 신앙생활은 안 했지만 꾸준하게 그래도 나는 마음이 이렇게 한결같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일단 변하지 않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꾸준히 30년을 이제 거기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거기서 얻은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뭐 가는 것도 모르고 뭐 또 사람들도 나를 뭐 잘은 못해도 신뢰를 해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지나왔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이별을 만나서 이엘레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처음 딱 들었는데 내가 위치를 떠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내가 행위를 나쁘게 한 사람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집안이 가난하기 때문에 집안을 많이 생각해서 나를 희생을 했고 그러면서 내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어쩌다 보니까 일본까지 가게 되었고 거기서도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항상 숨어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그런 광야 같은 그런 곳에 버려져서 내가 살 수 있었다면서 마음속 깊이 항상 한구석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내가 숨을 지켜낼 수 있고 그래도 이렇게 막 흐트러지지 않고 그래도 나름대로의 내 삶을 지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먹고 쭉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살아오면서 그래서 나는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그렇게 이제 선하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목사님 말씀을 처음 딱 듣는데 내가 위치를 떠난 사람이었구나 알았어. 왜 위치를 떠난 사람이냐 알았나 하면 내가 어릴 때 아무리 집이 환경이 지들어지기 가난해도 울고불고 어머니 할 거 한다고 했으면 되는데 내가 술 들면서 딱 보니까 이거 다른 사람을 챙겨야 될 사람이에요. 이게 원래 고령은 없어요, 한국에. 네? 한국에 원래 고령? 고령이에요, 고령. 고령만. 그래, 챙겨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뭐 야들 다 해주고 나는 나중에 한다. 항상 그런 식으로 해왔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고 그러면서 이제 살아왔으니까 내가 죄를 범했다는 자범죄는 물론 자범죄는 알지요. 그렇지만 자범죄는 내 책임이라고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뭐 그렇게 사람을 그려지지 않고 그런 만들었어. 그거는 하나님 책임이야. 네. 내가 일부러 합리적으로 그렇게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런 밑바닥에는 있어. 있는데도 내가 웃으려고 그건 하나님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야. 근데 내가 사서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 이것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요. 그러면서 뭐 모든 것을 뭐 나쁜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뭐 하나님 눈에 보기에 좀 안 좋은 게 있어도 내가 합리화를 시켰어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살아와서 나는 그렇게 내가 그 위치를 전한 사람이라는 꿈에도 생각 못했고 그전까지는 어떤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어떤 목사님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테이프를 많이 듣고 그리고 내가 또 다락방을 8년 가까이 했어요. 8년 가까이 하고 우리 교회를 그 일본에 있는 단임 교회를 그래 30년을 다녔잖아요. 30년 다녀서 봉사를 했는데 이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그때까지는 하나도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고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어려워도 살아왔다 하는 그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 말씀을 위치를 떠난 자를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내 자리에 있어서 울고불고 똥 싸고 오줌 싸고 하면 되는데 아가 뭐 어른 짓 한다 하는 그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앉았다는 게 딱 이렇게 접목이 딱 되어져서
그때부터 이제 그 말씀 한마디 딱 듣는데 테이프를 옛날에 이런 테이프였잖아. 그걸 이제 김바울 목사가 우리 나를 찾아와서 이게 두 개 딱 내놓는데 나는 그 전까지는 많은 말씀을 들었고 다락방도 대목이 끝났고 이제 옛날 예식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 살겠다. 더 이상 뭐를 안 찾겠다. 그렇게 찾아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잘 자세히 모르니까 이런가 싶어가지고 내 나름대로 이런 테이프도 들어보고 저런 말씀도 들어봤는데 그 말씀은 좋은데 나한테 딱 이렇게 아 내가 그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은 없었고 좋은 말씀으로만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그 멀리 어제 누구 이야기지 내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의 처음에 테이프를 딱 듣고 이제 김 목사님이 나를 그 멀리서 찾아왔으니까 나는 그 목사님 대접하기 위해서 테이프 머리만 듣고 꼬리만 듣고 처음에 머리만 듣고 감아가지고 꼬리만 듣고 이제 내일 잘 보내려고 잘 들었습니다 하고 보내려고 딱 스위치를 탁 넣는데 하나님이 이상해도 참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탁 스위치를 넣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툭튀 나오는 거야. 아, 그렇게는 만나진 않았거든. 30년이 됐지만. 너무 신기했어요. 내가 밤새도록 일하러 왔거든. 우리 가게에 이제 김 목사님도 같이 그냥 그 김방울 목사님도 같이 있다가 그래 밤에 잘 나가는데 이걸 두 개 내놓으면서 김봉열 그래 그 내놓으면서 이거 누구누구라 말도 안 하고 어떤 선생님의 말씀인지 한 들어보라 하면 주는 거예요. 김 목사가 이제 그 김발 목사가 일본 전체를 다 이제 순회를 다 했어요. 가는 곳마다 퇴짜 맞았어. 퇴짜 맞고 마지막에 찾은 집이 우리 집인데.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찾아와서 우리 집에 이제 자게 됐는데 그래 밤 2시나 되거래 일하고 와가지고 김 목사님이 일자리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 집에 와서 이제 거기 테이프를 하나만 듣고 두 개 다 안 들어 두 개 내놨어. 근데 하나만 듣고 나는 머리하고 꼬리만 듣고 아이고 잘 들었습니다 내일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딱 예산을 딱 대놓고 있는데 딱 냈는데 그 사람이 위치 떠난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신기하네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누워있다가 불태기를 나가지고 앉았어 정신 차리고 두 개 다 들었다니 복음서 누나 반증이잖아 근데 내가 감동을 못해 그렇죠 그렇게 그 노래를 그래서 내가 그전에는 30년 거기서 교회를 다녔으니까 어릴 때부터 시골 교회도 다녔으니까 내가 성경을 좀 읽어봤거든요. 왜냐하면은 목사님들 말씀해주는 게 나한테 와서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야. 그래서 이놈 성경이라 못 보다 싶어가지고 성경을 봤는데도 문장은 알겠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계속 읽으면 이해가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몇 통을 해봤는데 글자로밖에 안 보여.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읽어봤어요. 바울 서신도 읽어보고 읽어봤는데 그날 스위치를 탁 트는 순간 하나님이 탁 튀어나오는데 그때 내가 이 목사님을 설명도 안 들었고 목사란 말도 안 들었고 그냥 태우고 뒤로 이혈이라고 써있는 게 써있는데 무슨 인물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나는 가볍게 그 김바울 목사 대접해서 보내려고 머리 듣고 꼬리 들으면 어느 정도 아 그렇다 카대요 하고 보내려고 안 듣고 또 나는 잘 들었습니다 농담 거짓말은 보내 어느 정도는 해도 그러려고 나는 계획을 다 짜놓고 있는데 그런 일이 딱 일어나가지고 이 바울 서신이 막 책장이 막 넘어가는 게 말씀 듣고 있는데 이 말이 그 말이 그 말이 이 말이구나 하면서 알아지는데 그 목사님 말씀 속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위치 이탈한 사람 위치에 돌아오고 집 나간 사람이 집에 돌아오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전에 구원 이야기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해서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 데 해서 그래 구원받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내가 들으면서는 아 내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라 그때 알았어요. 위치 이탈을 한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아. 착한 짓 한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고 내가 아가 이런 행세 가지고 부모 자리에 앉아 있었구나 하는 게 딱 알겠는 게 그래서 내가 오늘 평생까지 이렇게 찌들어지게 고생을 하는구나 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그 테이프를 두 개를 다 듣는데 정말 너무 황홀했어. 나 한 번도 내 상황들이 안 좋았어. 내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해서 나중에 마지막에 내가 상황을 좋게 만들어서 그때 한번 내가 내라 하는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그런 계획을 짜놨는데 그때까지는 한 번도 내가 맨날 나는 안 좋은 환경이지 뭐라도 환경을 좋게 만들어 보려는 그런 꿈과 그런 노력은 해왔지만 한 번도 나를 갖다가 황홀하다는 그런 기분은 한 번도 없었거든. 그래서 그날 밤에는 내가 너무 황홀해서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잊지를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미지가 이 목사님의 얼굴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그린 이미지에서 이 목사님 얼굴을 보고 이렇게 생긴 사람이 안경을 이렇게 끼고 이렇게 생긴 사람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울이 막 뛰어다닌 같이 그렇게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기분 좋게 밤새도록 그걸 듣고 아침에 이제 김 목사님 식사 대접해서 잘 가라고 해라 그랬는데 내가 이제 김 목사님한테 이렇다 저렇다 들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이거 뭐야 컴퓨터를 켜가지고 그러면은 한번 보여드릴까요 하면서 이 목사님 화면을 이제 교회 화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내가 내한테 이미지로 보여주는 얼굴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오 신기하네. 너무 신기했어. 나 그런 건 처음 봤거든. 너무 신기했어. 두 분이 좀 뭔가 통할까. 그래가지고 내가 어제 듣는 게 저거 봤다는 소리 나 했거든. 너무 많이 나간다 갈까 싶어. 근데 그대로인 거야. 내가 어제 듣는 게 이미지로 본 그 얼굴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놀랐고 그러면 내가 좋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그 김바울 목사가 그러면은 더 이렇게 테이프를 한 보따리를 주면서 한 더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 같이 그 교회 같이 30년 동안 같이 다닌 윤형제라고 있는데 그 사람은 정말 좋은 분이고 교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잘해요. 잘하는 사람인데 서울 사람인데 이제 그 자매한테 전해볼까 그러는데 그래서 불렀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같이 며칠 전에 이제 같이 이제 그 다락방 모임을 하고 난 뒤에 나는 끝이다 하고 나는 이제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그만한다고 세워놓고 윤형제는 이제 그 유광수 목사가 선교사로 임명을 이제 준 사람이었거든요. 국가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 세미나에 갔다 온 뒤로 근데는 상자는 저렇게 임명을 받았으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었는데도 내가 그냥 한번 불러보자 같은 가까운 데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자가 뛰어왔어. 뛰어보고 돌아보고 그 상자도 이제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말씀이라 좋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오늘날까지 그렇게 왔는데 환자도 좋다 해서 한동안은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많이 모여고 창세기 형제들도 달달이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그 한 10년을 했어요. 10년을 하고 나니까 내가 뒤치다거리도 못하겠고 그래서 그만 오라 그랬어. 그만 오라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도원이하고 같이 이제 일본 사람한테 이제 동시통역으로 연결을 해가 일요일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는데 작년 5월달이 되니까 작년 5월달 되기 전에 뭐 이상하게 내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말이 안 나오는 게 통역을 하려니까 말이 막히면서
폭력이 안 나오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좀 이래봬도 책임감이 좀 있고 또 의지가 좀 해서 한다 하면은 끝내 실패를 해도 그를 하는 그 이상한 그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좋다고 안 할 수는 없다 싶어가지고 주일날 돌아오면 그래도 그 자리에 피워놔놓고 또 기다리고 있는 저 사람들이 있으니까 오늘을 기다리고 있는 저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못하겠다는 소리를 못해가지고 또 한 주간을 또 하고 한 주간을 또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몇 달을 지나왔는데 작년 5월 달이 딱 되니까 5월 중순에 이제 하는데 내 입에서 막 난 욕을 한 번도 아직 안 해봤거든요. 근데 내 입에서 막 욕이 나오려고 하고 속에서 막 열이 푹 맞힌 거예요. 막 땀이 반짝반짝 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언니가 말씀 끝나고 나서 저쪽에 듣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도저히 이제 몸이 지금 피곤해, 몸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몸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몸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면은 다음에 들어오든지 하지 말고 당분간은 내가 못하겠다 하면서 끊었어요. 그러든지 좀 다 끊으면서 그날부터 이제 안 할 게 오늘까지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이제 두피 말씀도 듣고 저쪽 말씀도 듣고 이렇게 저렇게 살면서 오늘은 특별히 더 이렇게 신선한 기분이 들고 너무 좋습니다. 말을 끝까지 하라고 한도 끝도 다들 내리고 교회도 가야 되고 하니까 요만큼 하겠습니다. 오늘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기 전에 한마디만 좀 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오늘 시골에 겨울에 일 때문에 시골에 좀 다녀왔는데 어머니께서 그래도 고추이나 갔다고 고추 없다 하니까 보니까 청양고추가 마당에 집게되어 있는데 보통 크잖아요. 근데 진짜 새끼손가락만 해요. 빨갛게 있는 게 청양고추가 시골 가버려서 네, 그래가지고 그걸 따가지고 안 그래도 된장찌개 두 개 정도, 요만한 걸 두 개 넣으니까 그렇게 맵더라고. 아, 그리 희생하다 싶어. 그래도 식사하면서 내가 동기를 형님, 고추가 안 크고 요만하다 하면 타니까 영양분을 본분 못 받아가지고 그렇다 하면서 근데 그 작은 고추인데 엄청 감도가 생겨라, 독한 거라. 근데 인생이 생각나더라. 우리가 공부 못 받으니까 독해져가지고 눈이 욕한다 하는 게 생각나요. 진짜 공부가 안 받으니까 보험이 나오는 게 아니고 욕이 나오고. 근데 공부 충분한 공부 받으니까 아 여기 이건 욕을 뭐 안 해야지 작전해가 된 게 아니고 새로운 공부 받으니까 느껴진 거지. 눈이 마음대로 그 생각이 나네요. 나는 평소에 욕을 절대로 안 봤거든요. 근데 막 내 속에서 욕이 나올라. 근데 이거는 더 이상 내가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용기를 내가지고 몸이 아프니까 교회가 이래 돼가 말씀이 이래 가지고 그 사람들 실망할까 봐서 그런 말은 안 하고 몸이 아프고 좀 몸을 추스려가 다음에 들어올게 하고 그날 이후로는 아무 말도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 내가 살아야 돼. 아이고, 요즘 18년 만에 진짜 그때 한일수 형님하고 일본 순회를 갔는데 그때 이제 처음 우회했던가? 네. 그래서 며칠 자면서 이제 같이 기도도 하고 기억이 안 가는가 봅니다. 그렇죠. 제가 어떤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해줬어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제목에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그래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모임도 그 실제적으로 이제 울타리가 없어지는 이제 교회 현상을 대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그 베드로가 이제 바울한테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다름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쉽게 이제 어떤 표면적인 다름을 가지고 그 형제하고 이제 거리를 두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대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이제 피조물로서 차별이 없다. 전 이 말씀도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많이 말하는 것 같아요. 정말 사람들이 다르거든요.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피조물로서 피조물이면서도 차별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외형적인 현상을 보면은 함께 차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면은 외형적인 현상을 우리가 딱 보고 있으면서도 내면에 차별 없음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지향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필요가 없을까. 요즘에 보면 이제 뉴스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이란이 또 미사일 공격하고 또 이스라엘에서는 또 이제 이란을 향해서 이제 석유 쪽으로 할 것인지 핵시설에 미사일 쏠 것인지 뭔가는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한 이런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내면의 세계를 이렇게 모든 피조물들은 차별이 없다는 어떤 이런 하나님의 시각을 갖지 못하고 그 민족적인 어떤 시각에 네타나유가 이제 자기 아버지로부터 이제 극우주의자 시온이죠.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은 우리 것이다. 이게 뭐 확실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뭐 76년 동가 그때 우간다의 그 엔테베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는 비행기 납치해가지고 거기 있을 때 뭐 하여튼 다른 사람은 다 부추고 냈어. 이스라엘이 이제 그 특수요원들이 그 그쪽으로 와가지고 뭐 팔레스타인 그 납치했던 사람들 다 죽이고 우간다 또 군인들도 죽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그 죽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할머니고 한 사람은 네타나유의 형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네타나유가 이제 그 미국 하버드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하고 있는데 나는 이거 공헌하겠다. 나는 정치에 뛰어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날 여기까지 왔거든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육체적으로 약속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어떤 마음을 갖지 못하면 인류가 평화롭게 살 수 없는 현실이고 그리고 또 제가 또 와닿는 것이 그 예루살렘 유대주의 그리스도인은 전통의 옷을 시대에 맞게 갈아입지 못해요. 그러니까 시대에 어떤 이 복음이 시대에 맞는 그러니까 시대를 어떤 시대에 어떤 정복당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뭐 여러 과정을 거쳐서 증산도 마지막에 이제 증산도를 하면서 아 여기는 정말 그 어떤 사람이면 되는 뭐 저절로 되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어떤 흐름이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아 이거는 함께 살 수는 없고 자기는 함께 산다고 하지만은 다 이렇게 자기 개인 도닦는 거예요. 공부하고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다시 해답이 있겠는가 뭐 그런 것은 확신은 없었지만은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이제 교회 사람들 만나게 됐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교수의 이야기 듣는데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가시고 이런 것은 우리의 어떤 믿음의 차원이고 또 고백의 차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의 역사를 볼 때 이것은 역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한 어떤 현상들은 지금도 2000년대에 일어났지만 지금도 일어나야만 되는 어떤 과학적인 어떤 입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상반되고 어떤 사람은 뭐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어떤 노선을 향해서 가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고 고백적인 어떤 그 노선으로 간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노선을 향해서 걸어갈 것인가. 저한테는 진짜 큰 패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게 상반되는 어떤 노선인데 저의 어떤 내면을 보면은 제가 이제 쭉 그 기독교 20대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제가 어떤 느낄 때는 아 저는 완전히 무신론자가 됐구나 그렇게 느낄 때가 있지만은 또 어떤 때는 내면에서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은 나의 모습. 그래서 어떤 시대의 흐름을 따른다 하면은 나는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어떤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봐야 되는데 물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좀 있죠. 그렇지만은 한편으로 보면 고백적이고 믿음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이제 워치만니가 쓴 책 그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 책이 이제 굉장히 종이가 얇아. 그리고 주의 형상 닮아라는 책은 아니에요. 그 책이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우연히 이제 상근이부터 이제 최근에 자기는 그 책이 옛날에 읽었었는데 또 한번 읽기 시작했고 그래서 뭐 이렇게 조금 이제 사람들께 읽기 시작해. 그래서 저도 그 책을 정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이열렘 목사님의 모든 어떤 말씀의 사역의 기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워치만니의 어떤 그 책들이. 그러니까 이제 워치만니가 내가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 쭉 해오면서 그렇게 볼 때도 굉장히 통찰력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는 깊은 통찰을 가지고 있어요. 동양적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다시 읽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이제 내 삶에도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아닐까. 병기도 이제 나를 만나면 이제 제일 불편하죠. 아니요. 항상 이제 지금은 좀 나아졌겠지만 고백을 하더라고. 병기이 가장 불편하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제가 먼저 친해지신 거예요. 그렇죠. 불편한 게 아니라 지난번 친해진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죠. 지난번 거창 모임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 그래서 친해져서 생각할 때 우리가 모이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냥 이야기보다도 나는 좀 그 사람들과 조금 어떤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럼에도 지난번에 가서 이렇게 지난주에 가서 얘기하면서 내가 이제 간단히 이렇게 몇 가지 질문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좀 상당히 그 포괄적이고 깊이 있게 우리의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이해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우리가 이제 단편적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 단어만 들어가지고 음경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한 부분만 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간증한 것처럼 저는 이제 뭐 아무도 없고 잘 살아요. 그냥 그럭저럭. 그냥 어떻게 보면 내공이 있는 거고,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혼자 잘 사는 거죠. 책 보다가, 뭐 유튜브 채널 보다가,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좀 보면은 독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면은 내공이 있으신 건 맞나요? 네,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침에 없는 것도 좋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냥 좋잖아요. 근데 형님 만든 것 같은데요. 만든 것 같아요. 아, 그런데도 그렇지 않은 부분이. 예, 네, 오히려. 그래서 제가 형제들하고 소통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어떤 입장과 어떤 믿음의 차원, 고백의 차원에서 이런 입장이 내 인생 안에 다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실지 모르는 그런 부분도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형제들의 간증을 듣고 하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이제 그 사람과 함께 어떤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그런 느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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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 생각을 조금 이야기하자면 형님이 독하다 그랬는데요. 저희는 정말 안 독하거든요. 왜냐면요. 독한 사람은요. 남의 이론이나 남의 책 볼 필요가 없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대로 밀고 나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형님이 억수로 열이기 때문에 형님 스스로 결정해서 딱 밀고 그렇게 안 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척도 많이 모시고 한다는 이야기는 독하지 않다라는 오히려 역설적인 반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결국 뭐 드베인님 아시는 아무 책도 안 보나? 예? 진짜 독하다고 생각 저는 약한 사람입니다. 드베인님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참 제 폭을 많이 넓혀주셨어요. 저도 뭐 보면 우리 집 사람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참 나는 내 스스로가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랬어요. 저는 딱 이 각이 딱 있어요. 틀이 있어요. 여기가 아니면 제가 제 스스로 용서하기가 좀 힘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우리 애들도 인정하다시피 제가 핵인사라 그러거든요. 사람들을 억수로 많이 좋아하고 있는데 근데 제 성격이 이렇게 딱 내게 딱 안 맞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성격인데 그러면 그게 안 되잖아. 아니, 이게 제 안에 스스로 모순이에요. 근데 이제 형님 만나가지고 이제 진지하게 이야기 나누고 한 세 차례잖아요. 그죠? 경주 갔을 때, 그 다음에 검은산 두 번 이렇게 세 차례 만나고 있는 게. 형님한테 좋은 일을 한 건 좀 이상하고. 제가 느낀 바대로 이야기하면 형님의 하나님이 따로 있거든요. 워치만리의 하나님이 있을 거고, 바울의 하나님이 있을 거고. 그러나 이때까지 형님도 그런 여정이 있잖아요. 형님한테 들었는데 그만한 여정에 형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아마 더 그러지 않나. 그래서 책도 형님이 그 중요하지만 형님 여정을 보면서 형님 안에 형님의 하나님이 아마 더 중요하지 않나 그 생각이 많은데 두 분이 합쳐진 하나님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다 그래서 처음부터 두 경기 형님은 나눠서요 오늘 주울이 보러 왔다 언제 다치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모양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이제 바울이 한 사람 어떻게 해가지고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이렇게 이걸 이제 들으면서 옛날
제가 그런 모습이 가끔씩 튀어나와요. 가끔씩 자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스 모습이 아니고, 어떤 모습이 나오면은, 이제 나는 이제, 뭐, 같은 지식을 가지고, 같은 지식을 가지고, 몇 개 오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말을 하면은, 딱, 얕은 지식이 있더라도 딱 견지어 보면은, 이게 아니라는 게 딱 분명히 그래가지고 주입을 시킵니다. 네가 아니라 네가 이거야. 이 철학 이걸 봐. 이 철학자가 이렇게 북한에서 딱 합니다. 그게 맞다고 이렇게 맞다고 할 줄 저도 걔네 이제 불복을 하는데 하고 났기 때문에 끝까지 달려주는 거죠. 예, 그런 거 보면서 그런 거 이제 그런 게 많이 옛날부터 지냈을 때 어느 날 하나님 나를 부르셨거든요. 그런 게 좀 다 사라졌는데 조금씩 하나님의 다른 이제 삶이 돼요. 내 개인이나 뭐 각지 문학적 이런 뭐 여러 가지 지식도 있는 삶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일에 대해서 삶이 안 돼요. 왜냐면 그게 진리라고 느끼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부담이긴 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진리는 타협이 안 되기 때문에 뭐랄까 진리를 뭐에 비교하느냐 과학적 실험에 비교하느냐 과학적 실리가 논쟁이 뭐랄까 논리가 그게 확실하다면 그 증거를 얻기 위해 가지고 100번의 실험을 한다 그래서 그게 1이라고 틀리면 그 실험을 받았어 그 논리가 퇴이 되거든요. 그걸 이제 보면서 진리도 있고 아까는 스스로 나는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걸 이해해 주셔서 다른 건 아까 응가에 대해서 이제 족하여 그런 의미로 난 사실 우리 학생들 갑자기 밥을 먹고 있는데 사람들 뒤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어디가 느꼈구나. 내 뒤에 있는 환자가 벌리를 보고 있으니까 나는 그것에 밥을 먹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해주고 그냥 잘 먹겠어. 그래서 나는 잘 모르겠고 했는데 가족 옆에 떨어진 사람이 아니 뭐 뒤에서 뒤에서 응가하고 있는데 그 밥이 넘어가냐고 아이고 근데 이상 나 넘어가는 거야 그건 당연한 일이고 우리의 입성이 뭐랄까 생기고 있는 것 때문에 당연한 거고 어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이제 사람을 응가하는 게 있다 많이 변화가지고 여기에서 사수사도 이제 간증하는 것 중에 하나구나. 나는 하나님 모른다. 나는 예수님 모른다. 그나 우리 목사님 모른다. 이걸 너무 많이 했지. 정말 질리게 했지.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총기를 막아서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 모른다.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이 목사님, 하여간 목사님 거친을 모른다. 얘기했다고 하는 거죠. 네가 5분간만 네 자신을 뒤돌아봐라. 네 인생을 뒤돌아봐라.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 솔직히 느껴지지 않는다면 너는 얘기하라. 하나님 살아계신 걸 갖다 드리라. 그래야 그 측면이 얘기하라. 근데 그 측면이 5분도 되기 전에 인정하면서 내 인생의 골고리 살아계신 하나님 터치가 만지 특히 우리가 그걸 모른다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모른다면 한 5분간이라도 자기 예상을 뒤돌아봐 그래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속이 있고 그 얼마나 많은 이름을 내용을 지으려고 하는지 오늘 학장은 어느 학
내 기억이 우리가 수많은 일을 봤는데 그 많은 일이 있다. 100%가 가장한 일이야. 우리가 당하는 이어지는 일은 거의 98%. 근데 어떻게 우리는 이런 위험을 안 하고 일상을 보낼 수 있냐? 일상을 보낼 수 있냐? 그 단 1%에 있어도 지켜주지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위험을 안 당하고 현재에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수많은 위험들이 우리를 연들고 감싸고 그 마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은혜가 우리 항상 몇 개 주시고 있다는 거죠. 아멘. 저는 그 이방인 중에서도 최고 이방인이라 가지고 제게 뭐 기준이나 뭐 하여튼 그런 건 별로 없거든요. 워낙 가진 게 없어가지고. 근데 딱 하나 기준이 있다면 내게 은혜가 되느냐 안 되느냐, 내게 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제 기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모양으로,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날 나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다고 여기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베드로는 이제 할례자에게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방인으로서 할례자가 아니지만 물론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자리에서 할례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할례자든 다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뭐가 먼저냐 이게 있을 수는 있지만 정말 그 아까 누가 얘기하셨더라, 원모 오빠도 얘기하셨고 또 어떤 분도 말씀하셨는데 누가 이렇게 정말 우리가 근원 안에서 차별이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로 만나기 때문에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 자녀로 우리가 그 자리에서 만나는 거니까 내가 잘나고 있냐고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다른 마음이 없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저에 대한 판단이나 부족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면 그런 것까지도 다 도말에 가시더라고요. 나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게 저한테 너무 보게 됐고, 그 아까 이제 원모 오빠 말씀 들을 때 인정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셨거든요. 인정이라는 이야기도 계속하고 서로에 대한 인정, 또 사랑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시는데, 제가 그 얼마 전부터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라는 사람이 온전해서 하나님 아들인 것이 아니고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으시니까 하나님 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실수도 많이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들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오히려 그런 모습으로 내가 발견될 때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또 나에 대해서 점검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제가 너무 있잖아요. 오히려 누군가 내게 실망했다고 말을 하거나 실족했다고 말할 때 마음으로 웃거든요.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 실망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고맙더라고요. 고맙고 또
그 사람 앞에서는 내가 실수할까봐 마음 안 졸여도 내가 다들 켰으니까 오히려 짐이 가벼워져가지고 더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는 똑같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사람인데 예전하고 제 마음이 달라진 건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 실수하고 잘못하는 나 자신을 그냥 인정하는 다른 사람에게 뭐 잘하면 좋지만 부지불식간에 내가 실수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내가 뭐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 물론 사과하고 앞으로 조심하겠다 하고 나도 신경을 쓰지만 내 어깨에 짊어지고 있던 짐들이 하나씩 놓여지는 거. 그게 참 신기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정이라는 것이 뭔가 잘 했을 때 인정하고 아니면 저 사람은 늘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그냥 단념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지었구나. 그리고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으셨구나. 내가 보기에 너무 부족하고 부러운 사람인데도 당신의 자녀로 그렇게 지으셨구나. 이게 인정이 되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뭐 인정하고 안 하고 이런 게 다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두려웠던 사람인데 지금은 참 그 안에서 이제 즐거움을 조금씩 느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나는 처음에 대우교회 와서 공평하신 하나님 이 얘기 들을 때마다 되게 화가 났었거든요. 하나도 안 공평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데 근데 정말 차별 없이 은혜를 내리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공평하시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생각들이 전환되고 인식들이 전환되는 그 근원의 자리로 자꾸만 나를 이끄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저는 그렇게 나를 이끄실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이끄실 때마다 나만 그렇게 이끄시는 게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이끌고 계시다고 그게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 안에서 이게 나는 오늘 이 말이 참 모순적이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 원모 오빠가 오늘 생명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한 생명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로 연결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뒤에 가서는 생명의 다양성이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말만 놓고 보면 너무 모순되는 말이고 앞뒤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모순되는 말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생명 안에서 한 생명 안에서 흐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표면적인 것들 다 뛰어넘어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 안에서 한 생명 안에서 우리가 흐르고 있다는 거 이것만 진실이니까 다른 건 볼 게 없구나 그런 마음이 들고 점점 내 천연적인 것들을 이렇게 도려내시는 그 할례를 행하시는 하나님 손길에만 의지하고 그 손길에만 감사가 되는 그런 인생으로 자꾸 사라지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 제가 여기 토요 모임 좀 불성실하게 출석했는데 저는 오히려 권자 언니 덕분에 오늘 모임을 나와가지고 저는 또 제 마음으로는 권자 언니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또 언니는 또 그렇게 표현하시니까 서로 상호간에 좋은 감정을 시원해지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찬양합니다. 누나는 목소리가 좀 작기 때문에 좀 내가 아니 오늘따라
안식이 되니 자꾸 자기 와서 지금 앞에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예전에 그 김보결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김바울 목사님, 어떻게 저, 아, 그렇게 제가 닮아게 글을 자주 쓰는 바람에 저한테 전화가 오셨고. 목소리 조금만 더 크게. 가까이 가야 돼. 그 가까이는 더 크게는 무리인데. 여기까지 와. 아껴 원자리로. 원위치로. 사람 주문이 와. 아무튼 김호열 목사님이 생각에 한 번씩 자주 오셨던데 오셔서 먼저 언니 얘기를 지금 몇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그런 분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언니가 이제 한국 한 번씩 나오시는 교회 앞에서 간증하시는 거 뵙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생각지도 못하게 모임에서 주얼이랑 계시는데 너무너무 반갑고 가까이 저 언니 처음 교회를 만나서 그 시점을 얘기하시는데 언니를 더 알게 돼서 기쁘고 제가 처음 교회에 또 만났을 때 그 사례도 생각이 나고 세상에 없는 교회를 만나면 확실해요. 네. 세상에 없는 사람들 만나면 확실하고 열두 진주머니 얘기에 새로 살렸으면 열두 분 열두 구석을 찾았다고 했는데 여기 제가 아까 일요일 하루에 보니 열 명인 것 같아 맞죠? 근데 아무튼 그 열두 보습과 열두 진주머니의 어떤 그 간증이 정말 다양한데 다양한 데 오히려 있잖아요. 그 다양함이 모임을 너무 풍성하게 하는 것 같아서 듣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육신이 잠이 왔다는 거지. 양식이 됐고 저는 오늘 말씀 중에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바울에게 왜 한류와 유법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복음이 좀 더 권한적인 자리에서 눈뜨게 해서 내일 울타리도 없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일정으로 살기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 구절이 너무 재미없어요. 너무 있고 바울하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똑같네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도 뭐 그런 간증 여기서 많이 했지만 교회가 우리가 세상에 없는 교회를 세상에 없는 잔치를 누리고 세상에 없는 삶을 살아왔잖아. 우리나라 이제 교회가 이렇게 되면서 늘 간증 뭐 얘기했지만 제 안에 울타리를 다 없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울타리를 다 없애 우리 교회만 우리 목사님만 우리만 이런 울타리를 다 없애셔서 다른 사람들이 말을 듣게 하고 그 낮은 자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그 어떤 우리만 하는 이 그 어떤 문턱을 다 이렇게 허무셔서 우리의 울타리를 정말 없애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다 그냥 한 인생이구나 이렇게 알게 하셔서 어디에도 저는 정말 경계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 자신을 보면 그래서 오히려 더 힘들다기보다 애매한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이거면 이거다 저거면 저거다 하면 딱 이렇게 11시면 나 딱 11시야 뭐 아니 2시면 딱 2시야 나 한 끼만 이게 안 되는 거였어. 그러니까 길을 다 열어놓고 지금 있는데 하나님 저를 어디로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이 피조물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의 차별 없음을 알았다는 교회적으로는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는 교회 앞에서 그런 가정을 했었지만 형제가 저 형제가 사고 정말 다르거든요. 살아보면 정말 달라요. 사고도 다르고 나타난 행동의 양상도 다르고 다 너무 다른데 그래서 살아오면서 제가 좀 여러 가지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 형제가 세상적인 어떤 걸로 자꾸 놔두니까 근데 이제 그 한 15년 전부터 계속 사건 사고를 만나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 암 진단 받고 그 뭐 의사가 그 당시 1년 선고했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딱 가니까 너무너무 다르다고 생각했던 그 형제가 저는 11시에서 말한 걸 다 알아듣겠어요. 왜냐하면
그 역사 그동안 뭐 너는 이렇게 살았고 나는 그 환경을 견디기 위해서 말씀으로 막 이렇게 이렇게 살았고 이 모든 게 다 그냥 지워지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이라도 부르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조물의 자리에서 숨이 불어 붙은 자리에서 형제와 제가 조금도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 나는 이렇게 살았고 나는 말씀으로 살았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제 소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이 다 허물어져서 정말 아 나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은 그 자리에서 형제를 지금 뭐 요즘도 그래요. 영식 오빠나 현기 형제도 가까이서 봤지만 저 형제는 결국 말로 소통이 잘 되고 이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제가 말을 해도 뭐 못 들은 척 하거나 뭐라고만 반복하거나 뭐 아무튼 이렇게 해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이성과 다르게 형제와 정말 소통이 되고 또 속상할 때는 저도 뭐 이렇게 어떤 표현을 해요. 표현을 기분 나쁜 거라고 소리를 뭐 한번 질러본다고 하는데 그리고 좀 이따가 밥 차려놓고 밥 먹어요 하고 제 형제도 아무 말 없이 나와서 밥 먹고 그냥 뭐 그냥 아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근원적인 어떤 자리에서 어떤 맺힌 어떤 것들 어떤 것들이 다 사라졌는데 그게 뭔가 바로 피조물의 자리더라고요. 형제도 피조물의 자리에 있고 저도 피조물의 자리에 있고 그 자리에서는 정말 이게 막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상하게 소통 너머의 소통을 저는 정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자리가 정말 모든 사람이 만나는 자리가 정말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아, 이런 얘기는 제가 잘 안 하는데 처음으로 해보는 거예요. 제가 11시에서 말씀한 그 복음을 참 조금의 이해도 없이 제 경험하면서 저는 알아들어 알아듣는데 근데 이제 며칠 전에 며칠 전에 어떤 언니 제가 정말 그 생명 안에 있을 아 생명이 아니라 지금 뭐야 그 교육이 이렇게 되기 전에 제가 특히 공급을 받던 언니가 있어요. 그 언니한테 얘기했더니 전화했더니 그 언니가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나는 뭐 내려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을 대신한 특별한 목적으로 저지 피조물 이걸 따라해 보라는 그 저는 좀 여롭잖아요. 뭘 따라 전화해도 뭘 따라 하니까 그래서 아 나는 하나님을 뭐 대신하고 뭐 표현하는 형상으로 뭐 이거니까 언니가 아 틀려서 형상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 대신하고 표현하는 게 형상 맞지 않나 속으로 그렇지만 또 언니한테 자꾸 말대꾸하게 그냥 예의하고 듣고 있었는데 아 근데 그날 이제 근데 언니 마음을 알겠어. 언니 그냥 함께 살 살고 싶은 그 마음을 아니까 그날 있거든요. 아 제가 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참 이상한 모순이구나. 왜냐하면 이런 많이 알아야 되는 사람인데 제가 이거는 뭐를 비방하는 게 아니고 어떤 제 느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거 하나 되는 사람인데 왜 그러니까 언니가 예전에는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뭐 이렇게 언니에게 다가가고 언니가 저를 다 존재로 받고 있구나 이분은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언니하고 교통을 했었는데 아 이상하게 언니가 꼭 그 부분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아, 제가 언니한테 정말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 언니 저를 심었네 아냐 모르냐 말하냐 말하지 않느냐를 보지 말고 존재를 좀 봐주면 안 될까요? 그 생각을 하는데 참 너무 아무튼 마음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건 뭐 누가 틀렸다 맞다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더 온전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지나가는 시간이라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고 어쨌든 제 인생의 어떤 시간을 이렇게 봐도 제가 결국은 더 가난한 자리로 아 저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영식 오빠가 우리 형제가 뭐라 그러셨죠 뭐 이렇게 많이 호전됐다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게 점점 제가 보기에 안 좋아지고 있어요.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아무튼 그래 현실적인 문제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문제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 어떻게 보면 뭐
오도가도 못하고 오도 남게 걸리는 오도 남게 걸리는 것처럼 제 자신이 정말 그런 심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분명하게 제가 이렇게 소망되어진달까? 뭐 제 안에서 그렇게 알아지는 거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결국 하나님이 나를 더 당신 안으로 이끄시겠구나. 당신이 아니면 안 되는 더 가난한 자리로 이끄시겠구나. 그래서 당신의 온전히 은혜로 사는 그 사람으로 더 드러나게 하시겠구나. 제가 그것만 지금서 이렇게 알아지는 왜냐면 하나님이 저를 이끄신다니까 지금까지 그러왔으니까 그렇게 알아주고 아무튼 저는 아까 어머니가 야곱이 출근할 때마다 그 피조물의 자리가 늘 묵상되게 하셨는데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제 인생에 어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 피조물의 자리가 제 뿌리가 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환란이 지나가고 문제가 지나가도 그 속에서 가지는 흔들리는 거예요. 가지는 흔들리고 뭐 일세도 떨어지고 바람이 불면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거. 그 자리가 제 구조를 흔들리지 않는 자리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 흔들리는 자리가 아까 방금 주얼이도 얘기했지만 때로 흔들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제가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패이던 은둔이마다 이상하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또 거기서 하나님 하신 일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실수해도 괜찮고 저는 제 자신에게 그렇게 생각 실패해도 괜찮고 좀 틀려도 괜찮고 근데 결국은 뭐 제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신 손길만 제 인생을 통해 드러날 거니까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정인이 될 거니까 결국은 예전에는 내가 뭐 어떻게 되는 건 줄 알고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 하시는 일이 내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구나. 그것이 제게 너무나 이제 갈수록 분명해지고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아무튼 베드로 얘기고 바울 얘기인데 너무 제가 가슴에 겹쳐지고 우리에게 지나갈 것은 지나가고 영원한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 그것만 남게 하시는 그리고 근원적인 것 그것만 남게 하시는 우리에게 근원적인 것 바로 인생의 자리, 그 피조물의 자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근원적인 것만 남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저는 갈수록 전부인 것 같아요. 연합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근데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난 엎어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비가 올 수도 있고 눈을 맞을 수도 있고 폭풍우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인생의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죠.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다른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전부다. 나는 하나님 앞에 다만 인생이다. 이 믿음이 어쩌면 저의 기초가 되는 것 같고 모든 인생의 시간이 그냥 그것만 계속 기초공사를 그게 제 인생의 기초가 되고 하나님 딴 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기초공사하는 것 같아요. 그 흙의 자리를 계속 이렇게 발로 다지고 지금까지 계속 제가 그 생활 속에서 그런 생각이 왔다는 생각이 들고 제 일상의 가장 중심이 집에가 우리 형제 보는 거, 야곱 오면 오모 형제와 정철 오빠의 은혜 안에 있는 거 이러거든요. 아무튼 그 일상이 형제로서 또 앞으로 어떻게 또 변천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속에서 아무튼 날마다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 은혜를 제 안에 저장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방송 PD. 내가 30초만 지금 같으니까 아까 노래라든지 법칙이 순간은 수입을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한 개만 틀려도 그 법칙은 폐기된다. 연력 확
법칙이라든가 이렇게 일요일 법칙이라든가 오늘 이제 이 이방인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렇게 이제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만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베드로하고 바울의 어떤 예수와 직접 경험한 사람과 예수를 뒤늦게 이제 보고 예수를 핍박하다가 이제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노선이 완전히 다른 거지. 그런데 결국 한 자리에서 만나졌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아, 오늘 보면 참 재미있어. 이게 토요 모임이 정말 재밌는 게 각자가 한 칸씩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백전 노장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백전 노장들이. 근데 희한한 게 우리 이제 한 운명할 산 자리에서 늘 만나지는 거예요. 근데 각자가 이렇게 느끼고 삶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안식을 하는 거지. 나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스페셜로 이제 판단을 모셔가지고 이제 그동안 뭐 이제 저는 알았지만 대부분 잘 모르는 얘기든 이제까지 어떻게 사셨는지 얘기 좀 하셨잖아요. 이 경험이 하루 이틀 만에 쌓이는 게 아니잖아요. 70몇 년 동안 이제 들어서 결국 오늘 이 자리가 왔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 야곱이 내 인생 험한 세월을 살았다 이 말로 이제 모든 것이 그 말 안에서 이제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시기 전에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나 어떤 마음의 갈등이나 이런 것이 있었지만 야곱이 그 요셉을 만나러 가기 직전에 이제 제사를 드리고 갔잖아요.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갔잖아요. 나는 이제 권장님이 그 요셉을 만나러 가기 직전까지 그러면 편안한 상태로 좋은 상태에 있었냐 그게 아니거든. 야곱이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한테 갈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갔거든. 그리고 가서 이제 특별한 얘기를 안 하고 내 인생 험한 세월 살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난 두 병님 봐도 늘 신기해. 나는 이 형님을 내가 굉장히 좋아하고 형님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이 저한테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님이 말씀하신 거 다 못 알아들어 내가. 한 만 분의 일 정도 알아들어 그때 그냥 어떻게 보면 내가 그냥 반응해 주는 거지 내가 알아들어서 그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왜 그런가 형님도 내한테 뭐 100분의 1, 만 분의 1 얘기했겠지. 다 얘기하면 내가 소화를 못하게 머리가 뻥 열릴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형님은 어떤 마음이 보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난 형님한테 어떤 말을 들었대. 난 너와 같이 살고도 이 말밖에 안 들리는 거야. 따지고 궁극적으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나도 너와 다르지 않고 나도 너와 같이 살고도 난 이 말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나는 형님이 좋은 거라. 어떤 얘기를 하든지 불교 얘기해도 좋고 뭐 어떤 얘기를 나 형님 말하는 거 다 기억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좋은 거예요. 나 최근에 명진 누나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누나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금방 아까 이런 얘기를 했다고 나는 이런 원래 내 안에 이런 이야기들이 내가 추구하는 게 뭔가 있고 분명한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난 거는 내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아직까지도 그런 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나는 누나가 안 그러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한다고 생각하거든. 어떤 말이 비쳤을 때 전에도 내가 누나한테 몇 번 전화했죠 그죠? 전화할 때 여기에서는 이렇게 해서 막 했는데 또 내가 전화할 때는 다른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 난 신기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누나 좋아하게 됐거든. 옛날에는 뭐 이렇게 내가 모르는 말을 하고 이러면 좀 이해를 못하고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가 야 너무 많이 알아서 그런가 봐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거리감이 너무 많았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내가 쫓아갈 수가 없는 거라. 내가 뭐 어떻게 그 책을 봐가지고 쫓아오겠어. 근데
지금은 한 자리에서 안 만나요. 한 자리에서. 그러면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베드로와 바울이 각자 다른 거라 이게 절대로 같을 수는 없잖아. 바울이 걸어왔던 길은 완전히 믿고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고 베드로는 예수가 쫓아다녔지만 사실 베드로도 뭔가 자기가 분명히 알아서 했는 게 아니잖아요. 다 모르고 걸어왔는데 나중에 알았는 거죠. 근데 그래, 그런데 이제 똑같은 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말 할 수 있고 또 부딪힐 수가 있잖아요. 아까 형님이 과학의 과학은 역사고 과학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 짓고 또 우리 믿음이고 이제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러면 영 노선이 완전 다른 거잖아요. 나 두 명님이 어떤 얘기를 할 때 그게 난 믹스되어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님 좋아하거든. 만약에 형님이 어떤 얘기를 할 때 분리되어가 들리면 난 형님을 좋아할 수가 없어. 그럼 나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게 형님은 이렇게 말을 해도 난 그게 믹스되어가 들려. 말은 그렇지, 말은 과학적으로 얘기하고 말은 어떤 분명한 그걸 얘기를 하지만 나한테는 그게 고백으로 들리는 거야. 고백을 들리고 그게 형님의 믿음으로 들리는 거야.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는 각자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겠느냐. 처음에 만나서 부딪히고 뭐 서로 없는 문제 때문에 뭐 다시 밝아서 뭐 이래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그런 문제가 다 사라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 마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울을 그 사도라고 인정도 하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교회가 흘러가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신기하다. 제가 어제 새벽에 4시 돼서 6시 20분까지 11시 말씀하라는 데 갑자기 다 들었어. 처음부터 다 들었는 거야. 끝까지 나는 못 들었어. 이때까지 정말 뭐 옛날부터 샷다 딱내리고 있었는데 이제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봤어. 막 정말 처럼하게 막 그랬는데 딱 던질 말이 딱 한 구절이다. 말씀 전체 시간 중에 말씀 구절 말씀 중에 딱 하나 던질 게 딱 있는 거라. 그러니까 나는 니 열리의 증인이다. 요 말 딱 하나를 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얘기했는 거라. 그 다음에 간증도. 간증도 그 많은 사람이 다 나왔는데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 증거가 아니고 증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조금 다르게 표현하더라고. 그거 그 외에 벗어나서 얘기하는 사람 다른 사람도 없었어. 다르게 얘기하면 쪼가 보냈네. 그런데 오늘은 똑같은 말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 그렇지 않아? 오늘 똑같은 말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 똑같은 단어로 똑같은 용어로 똑같이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 각자 자기 얘기를 했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각자 방언을 했는 거라. 각자 자기 방언을 했는 거라.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새기느냐? 최종적으로 함께 살고 싶다 이 말이 새기는 거야. 베드로가 바울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울 베드로가 어떤 마음을 가져서 믿음이 이렇게 난 거잖아요. 우리한테 뭐가 새겨져야 되느냐? 오늘 어떤 자매를 만나가지고 1시 반에서 4시 반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 복음 안에 있으면 어떻게 안 하더라도 포함될 것이다. 어떻게 안 하더라도 포함되기만 하면 우리로 품을 수 있을 것이다. 품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말이 아니고 행동이 아니고 그거는 말로 설명 안 해도 되고 행동을 안 해도 된다. 그게 보이기만 하면 누구나 다 그 자리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깊이 생각하고 말하고 숨죄를 주고 왔거든요. 물론 이게 내한테 던지는 이제 얘기기도 해요. 내가 그 사람한테 그 얘기 이거 나는 나는 다 알았어. 나는 그렇다. 난 그거 상관없어.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나도 늘 그 마음을 새겨 살거든요. 내가 누구한테 그 말을 해놓고 내가 그 사람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면서 내가 그런 말을 하면 큰일 나잖아. 그죠?
그럼 제발 죽고 하나는 가만히 있겠어. 바로 버려야지. 그런데 늘 그 생각을 하고 살거든. 저는 최근에는 늘 그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갈까. 제 기도가 그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다가갈 때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야 될 것이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글을 하기를 원하시겠는가. 이것만 생각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그게 내가 아까 주원이 말했더니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 내가 틀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틀리게 하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겠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미 성장했다는 백점 노장이 됐다는 거는 실패라고 뭐 때문에 실패했는지 알면 다시 실패를 안 하잖아요. 근데 초짜배기는 실패해도 뭘 실패했는지 몰라. 잘 돼도 뭐가 잘 된, 뭐가 때문에 잘 됐는지 몰라. 이러면 다음에 갈 때 또 반복하고 또 반복, 또 반복하는 거야. 근데 백점 노장이 되면 실패해도 아, 원인이,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실패했구나. 그럼 곧 잘못했다고 하고, 아, 안 그러면 병사를 불러놓고, 요번에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잘못해서 우리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자. 이러면 그것도 쓰일 수 있는 거야. 그걸 잘해도, 아, 우리가 요번에, 전번에 이래 했다고, 요번에 이래 했는데, 이것 때문에 잘 됐으니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 그게 백점 노정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고 교회 안에 살았는가? 뭔가를 외치고 하나로 뭉치고 뭘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그 전에 있기만 하면 각자 방언을 해도 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각자 자기 말을 하고 오늘처럼 각자 자기 말을 해도 다 그 안에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하는지 어떤 사람이 저 안에 새겨있는지 다 알아듣는 거라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좋아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다르지만 내가 아까 대표적인 세 사람 들어서 얘기했지만 사실은 다 똑같은 거래요. 내가 아까 누구 관장할 때는 열심히 듣고 누구 관장할 때 열심히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난 정말 열심히 들었거든. 야이도 자던데. 자는 게 아니고 자는 게 아니고 쉬면서 열심히 들었어. 자는 게 아니고 쉬면서. 왜 그럼 얘가 그렇게 해도 안 삐질 거야. 안 삐질 사람만 내가 몰라가 있는 게 그렇게 했어. 진짜예요. 우리 안에 어떤 다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다른 마음이. 아멘. 이 다른 마음이 우리를 나는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이 이끄신다. 아멘.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지금 아까 내가 글씨 많이 적은 거 있죠. 여러분들 이름 적었어요. 왜 이름 적었나? 갑자기 명준을 말하려고 명준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나. 되게 심해. 두병이 형 있잖아. 전화를 하면 두병이 이름 생각이 안 나가지고 토요 모임 방에 이래 뒤지가지고 두병아 최두병이 좋아서 관정할 때는 이름 생각 안 나고 진짜로 이러다가 나는 되게 아니다. 되게 심해 나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할때도 이게 막 아이고 우리 집사람한테 침을 걸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 근데 신경 쓴다고 되나. 어쨌든 나는 그래서 우리가 초반가인 때 60 넘었으니까 아 그럼 우리가 만 60세 이상은 모든 사람이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도 우리가 생명을 만나지. 아멘. 오늘 또 특별히 영신 씨가 지금 마음속을 마음속을 안 해주면 지금 우리 역사상 우리 토요모임 역사상 반정을 녹음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 저거 너무 나를 소식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날 소식을 한마디 아무래도 동일 형이 말씀드린 스토리는 제가 기억이 안 나네. 그 어떤 상황인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형님 이야기 듣는데 예전에 이제 내가 교회 앞에서 간증을 하니까 제 아버님 이제 백승수 누나 그 누나가 나와 화장 왔는데 자기는 학교에서 복음 전할 그 당시에 자기 상황이 그 조차 충만한 것도 하나도 없었고 자기 자신은 바닥이었대. 근데 승모일 만나서 새로운 걸 하나님께 다시 봤다. 자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그 형님 이야기하는데 그 생각이 지나고 우리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하신 것만 그래서 반대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그 저는 이제 이상 하나님 은혜로 받은 거는 꼭 내가 내 안에 감각으로 그 받아들여야지 이런 생각했는데 꽤 오래 전에 지났지만 누나 누나 바로 순간 내 안에 이게 이해가 돼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라는 거잖아. 감정이라는 거는
이게 감정이 스탠다드 표현을 해야 돼. 안 그러면 감정이 다 숨어 있다. 좋은 것도 표현하고 나쁜 것도 표현해야 돼. 건강하게 살라면. 근데 내 안에 깊은 은혜의 감정이 내 안에 품속이 품고 있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이 어디 못하셨어? 그러니까 우리 신에서 만났어. 다들 원래서 아니 오시려고 제가 왜 이 이동하는 방송국을 갖고 왔느냐.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 번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오는 길이 이렇게 더디었어. 근데 오늘은 제가 근데 제대로 맞춰 오셨는데 아, 그건 전혀 상관이 없는데 수면 내시경부터 시작해서 치매 검사부터 시작해서 수면 몇 가지를 하고 쉬었다가 오는 길이야. 오늘 필름이 끊긴 날이었어요. 근데 이제 70이 넘으니까 모든 게 이제 불필요하잖아요.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이제 나오는데 지혜가 올려놓은 말씀 노트를 보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노트 내용을 딱 읽다가 아 오늘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집에 도착해서 한숨 자고 살쿵 자고 지인데 카톡을 보냈어요. 오늘 모임 몇 시에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카톡을 넣었어요. 요 오늘 내용 때문에. 근데 사실 우리가 바울, 베드로 이야기를 하지만 만나봤어야 할지 같이 살아봤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을 우리가 인식이 되면 아는 거잖아요. 저도 두 배도 있지만 조교 생활 중에 낮은 해처럼 밤은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리고 바울처럼 예수처럼 살 수 없을까? 이게 완전한 퀘스천마크였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어느덧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어니스트의 그 큰 바위 얼굴과 소년 그 이야기가 제 깊이 꽂혀버렸어. 성경 아니잖아요, 그거. 근데 제가 바라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 속의 주인공 예수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분이 하는 말씀처럼 살 수 있을까? 살 수 없을까? 왜? 거짓말은 아니니까. 난 그거 하나 확실히 믿었거든요. 성경은 거짓말은 아닐 거다. 불가능을 이렇게 해놓은 건 아닐 거다. 그걸로 너무 믿은 어릴 때부터. 그 예 중에 하나가 빨가벗고 교회 다닐 때 외운 암송 구절이 두 구절이 있어요. 아버지 손자, 아버지가 교회학교 부장이었거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생명의 멸종을 내가 너희 줄이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이거 빨가벗고 외울 때 그 구절이 지금도 안 잊혀졌어. 내 평생을 부단히 조금 초등학교 때인가?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라. 이게 박혀버렸어요. 희한하잖아요. 제가 평생 돈 모으는 데는 신경 안 썼어요. 신경 쓰지도 않았고 돈하고는 관계를 못 맺었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매인데 여보 저축통장 가지지 마래. 보험 들지 마래. 이렇게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밥
금식은 해본 적이 많지만 굶어 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길거리에 잡은 적도 없고. 그렇게 살게 됐어요. 무엇 때문에? 이거는 어떠한 나름대로의 어떤 것이 와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과 베드로 이야기를 들으면서 베드로는 예수와 3년 반 동안 공생애 생활을 하면서 쳐다보고 실수하고 배반도 해보고 모든 걸 다 했는데도 베드로만큼 사는 게 그게 최선이었잖아, 사실은. 베드로만큼. 그러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얼굴 본 적도 없잖아요. 오히려 예수 성천하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 잡아 죽이려고 앞장선 사람이고. 그런데 이 사울이 바울로 변한 거는 노력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그것도 아닌 예수의 영을 받은 거예요. 회심한 동기가 예수 영이 엄청 들었잖아요. 다메섹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회심이 되고 아라비아 광야 3년 동안 그 예수의 영과 3년 동안 교통했다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결국은 여기에서 우리의 탈출구가 나온 거예요. 제일이에요. 아, 예수를 만나야, 육적으로 만나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오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이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데 뭐 하는 게 아니고 행위, 뭐 행함 이게 아니고 오직 당신의 영을 주옵소서. 당신의 영으로 말면 나를 그 인생이 지금 이렇게 많은 세월이었는데 대우기회를 만나게 됐잖아. 대우기회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하늘에 있던 예수가 땅으로 내려왔어요. 사람으로, 인자로. 그러고 난 다음부터 그 예수의 영과 이 인자가 딱 연합이 되는데 큰 바위 얼굴과 소년이 시작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아니, 나 따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가 하신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물로 그의 성령으로 그의 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밀을 제가 전반에서는 죽어도 빼나도 몰랐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어려운 말. 네, 제가 그랬어요. 종생할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으라. 아니 십자가를 진다는 말도 조금 알 것 같은데 자기를 부인하는 문제가 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난 다음에요. 자기를 부인한 것 자체가 십자가였어. 자기를 부인한 삶이 십자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신뢰하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못 만나서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의 영은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이건 종교도 아니고, 이건 그것도 아니고, 예수의 생명의 길을 보는 거예요. 이 길을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게 너무너무 통쾌한 거예요. 시원한 거예요. 아, 내가 나를 부인하는데 다른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마누라 앞에서 내가 부인되고, 자식 앞에서 내가 부인되고, 우리 삼교 형제들 앞에서 내가 부인되고, 그러고 나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해결은 뭐가 되죠?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 관계에서 발생한 게 영생이잖아. 아니,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바울을 알겠고 예수님의 그 인생 자체를 먹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이제 알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내 평생 바꾸는 것보다 금지하는 게 더 많았던 내 인생. 생명이 우리에게 와서 분비가 되는데. 그래서 북한 말고 전부 다 쏟아냈잖아요. 16년 동안. 그때는 뭐 성장통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있었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 이 교회 사건이 정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려고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저는 보게 됐어요. 지금 이제 만나는 형제들마다 그냥 그대로 분배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이거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너무너무 쉬워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이제 공개적으로인지 단체적으로 교회도 만나고 곳곳에요. 참 이 세계를 부르신 이야기가 오늘 원무 형제의 제가 기억하잖아요. 대구교회에서 지난날에 서구대모라고 자기가 불렀던 사람. 성경에는 니고대모가 있지만 대구교회는 서구대모가 있다고 정말 안 된다고 했던 그 장군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원무 형제에게서 이 말씀이 이렇게 흘러나올 수 있는 거는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영이 부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나오잖아요. 사울 정말 궤파가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자기 고백이 맞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변해서 오늘 뭐라고 말해서 유연성 모든 것을 보고 사람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바울 이 사람이잖아요. 아니, 결국은 뭐냐? 본질만 우리가 인식하고 나면 그 본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영. 이게 우리 본질인 거예요. 이 길로 우리를 부르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이런 우리 교회에 뭐 원모 말에 의하면 5순까지 있다면 5순 아니라 7순, 8순이 있어도 괜찮아요. 제가 만나는 좀 남양주에 한 자매, 순천 아티스트 만난 자매인데 이혼 사역을 한대요. 이혼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혼 사역을 한대요. 그래서 저하고 합작이 됐어요. 그래? 자매는 이혼 사역하고 나는 용접 사역한다.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함께 지금 뛰고 있어요. 걔가 해놓은 것은 나는 딱 만나가지고 연합됐어요. 왜 뭐가 오면 용접이 됩니까? 그리스도가 오면 용접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특수 용접. 아니 이런 좋은 세계가 있는데 이거는 아까 두병 형제가 과학적인 것과 믿음 고백적인 것과 모순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양립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하나예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과학적이니 사실적이니 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함께 우리가 인만을 되고 나면 다 하나 안에서 통일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어 버린다. 이렇게 우리를 넉넉하게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그래서 이 세계가 이제는 우리 이런 모임이 곳곳에 있어야 돼, 곳곳에. 한 대 모여갖고, 우리만큼 잘, 뭐, 우리 교회가 최고다 하는 그건 다 끝나고, 오직 본질인 예수가 나타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방방곡곡이 이제 퍼져야 되고, 또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렇게 귀한 모임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정식 명칭을 제가 모릅니다만, 그래서 이런 곳에 제가 꼭 한번 와서 이 모임을 한번 알리고 싶었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연히도 어떻게 우리가 방송하는 날에가 왔지? 감출 비밀인데 이게 오늘 권자 누님을 위해서 우리 형이
맞춰서 오셨네.